이 책에서 제가 이제 읽어보고, 정부 지원금 책을 제가 몇번 읽어봤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뭐, 그 사업계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하는 지원금을 딸 것이냐, 여기에 거의 100%의 비중을 두고 책이 써졌는데, 작가님 책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예, 물론 따는 얘기도 들어있지만, 따고 나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적어주셨던데, 네. 이 책을 좀 집필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제가 처음에는 이제,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는 주변에 네. 그런 책을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는 업체들도 이제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네. 정부 지원금 관련된 연구소에서 일을 네.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저희 협력 업체라든지 주변 이제 관계 업체들이 네.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부 지원금을 잘 활용하냐 네. 네. 이런 문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금을 근데 그 회사 매출액도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뭐 이제 보통 뭐 몇백억, 네. 100억, 200억 되는 회사도 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도 있고 아 네. 정부 지원금을 잘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네, 네, 네. 정부의 돈이 이만큼 나오는지 모르는구나 그때 네. 한번 또 인식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주변에 이제 업체들이 보면 이제 아는 업체들 가보면 네. 정부 지원금 따는 거 사용하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좋은 쪽으로 아 네.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매출 올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야 우리 이번에 이제 정부 지원금 뭐 1억 땄는데 야 그걸로 뭐 씨 뭐 저 회사 렌트카도 하고 네. 뭐도 하고 뭐 이제 어디 뭐 이제 뭐도 짓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뭐 저렇게 사용하면 되나? 근데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그런 건 다 우리 알아서 하지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위험하게 쓰고 있는 사람도 많은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쓰면 나중에 안, 뭐 문제 안 생긴다고 안 생기느냐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문제 생기는지 아냐 또 네.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 그냥 단순하게 야 그럼 뭐 단순하게 뭐 정 안 되면 뭐 이제 환수하라겠지 돈을 다시 덤벼들 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또 간단하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잘 어떻게 따는지에 대한 방법감 네. 오히려 근데 이거는 책을 내가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책들이 다 그런 그쵸. 것들이 많이 나와 네, 있어요. 많죠. 근데 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위험에 대한 리스크는 전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길래 이걸 좀 이제 뭐 이게 얼마나 이제 독자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네. 좀 알려줘야겠다 알려줘서 이 정부 사업을 사용하는 거를 적극 추천을 하되 네. 좀 이제 위험성을 보여줘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제 책을 보면 조금 알 수 있는데 네. 제가 그 2015년도에까지 네. 기술 벤처 기업에 이제 같이 작업에 참여를 하면서 한 12년, 13년 동안 이제 같이 했었어요. 네. 그때 저희가 그 해에서만 이제 한 150억 정도를 정부 사업을 수탁을 해서 네. 여러 가지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네. 진짜 그때 그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회사의 발전에 엄청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하면서 네.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수준까지 올려놓은 상태고, 나름 정말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서 엄청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봤죠. 근데, 문제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 문제는 이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아예 진짜 정부 지원 사업금을 네. 내 맘대로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 진짜 네. 감옥 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제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네. 이제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FM대로 막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내 맘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 이제 정말 안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좀 가끔씩 TV에 막 나오고 하는 사람도 보면 진짜 가끔씩 이렇게 네. 그런 상황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위험성을 알려주고 싶은 층들은 그게 내가 하고 내가 쓰고 있는 사업비가 이제 위법인지 또는 규정에 벗어나는지를 모르고 나는 당연히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네. 행위들이 알고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자금의 유용과 횡령과 그리고 이제 사기 이런 쪽으로 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있었던 그 회사가 매출액이 이제 빵원에서 기술 하나 갖고 100억 이상이 넘어가면서 네. 이제 그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년간 150억 정도의 수탁을 받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장님이 많은 그 정부 사업비 중에 네.
일부를 회사의 운영 자금처럼 이제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뭐 직원들 급여를 급여가 모자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보다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네. 그런 문제 때문에 한 거죠. 그리고 네. 회사의 뭐 시설 자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네. 하면 그런 부분도 이제 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회사를 위한 거였어요. 그쵸. 그리고 뭐 이제 수출이나 뭐 기타 어떤 기업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거 측면에서도 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 사장님도 그렇고 이제 거기 직원들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아무도 어떤 일이 안 생기니까 당연히 네. 이제 그렇게 써도 되나 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온 거죠. 근데 네. 어느 날 이제 그런 상황 때 내부 고발이 있었어요. 아, 회사에서요? 오, 예. 그러니까 근데 그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네. 내가 하는 거를 이해하는 거를 내 만약 1인 기업이다라고 하면 뭐 진짜 자기만 모르면 자기만 조용하면 뭐 그쵸, 모를 모르죠. 수 있는데 네. 제조업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결국 직원을 쓰게 되고 그쵸. 막 쓰게 되면 그 사람들과 이제 회사가 모든 관계에서 이제 충성을 그러니까 뭔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 꼭 하나가 보면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뭔가 이해관계가 안 맞아가지고 나가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그냥 회사가 내를 뭐 이제 안 좋게 봤거나 아니면 나한테 뭐 이제 안 좋게 했다거나 이래가지고 퇴사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 이걸로 때문에 내가 아씨 뭐 화가 나는데 저 회사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있는데 그 작은 회사에서 좀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부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는 그 돈들이 뭐 예를 들면 성과급을 줬는데 정부 사업비에서 성과급을 줬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이제 아 이거는 뭐 이제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이게 뭐 불법인지 뭐 위법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좀 이제 안 좋은 생각을 가지 회사에 대해 그렇죠. 안 좋은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저게 지금 잘못된 게 해는 게 아니야? 이런 찾아보면 네, 안 좋은 네, 거예요. 네. 그럼 문제는 그거를 뭔가 이슈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우면 네. 이게 이벤트가 잘 안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슈 만들기가 정말 쉬워요. 뭐 이제 저기 이제 관리기관이라거든요. 네. 그 정부 사업이 공고되는 그 관리기관에 오면 그 관리기관 한 페이지에 보면 부패 또는 이제 이런 이제 고발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투서함이 있어요. 네. 투서란이 투서 게시판이 거기다가 보내면 이게 자연적으로 그 기관으로 가서 기관에서 그 내용 살펴보고 그쵸. 이상하다 싶으면 네. 바로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법원 이런 것과 전혀 이제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 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2015년도에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내부 고발로 인해서 검찰들이 이제 와서 법원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이제 재판 과정까지도 가고 뭐 이제 법원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직원들 전부 다 열심히 일한다고 했던 애들인데 전부 다 법원 가서 검찰 가서 조사받고 오고 사장님은 이제 뭐 구속되시고 네.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이제 나쁜 마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쓰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그런 사장님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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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기술 개발 열심히 했고 그 기술 개발된 거 가지고 정부 사업을 누구보다 더 이제 잘 딸 수 있는 네. 네. 기업인 거죠. 근데 이제 과연 그 기업이 그러면 이제 뭐가 잘못됐냐? 정부 지원 사업을 안 땄으면 됐나? 정부 지원 사업을 안 땄으면 그런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위치까지 안 갔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부 사업을 땀으로 해서 그런 기반 동력을 가졌는데 네. 문제는 그거를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네.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가랑비 어쩌듯이 난 이미 이제 잘못 사용하는 게 일반화가 돼 있던 그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에는 그 회사가 뭐 그러니까 전 회사가 네. 그런 식으로 있다가 한 2년 법정 관리 들어갔다가 2년 뒤에 이제 폐업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최고의 동기가 그런 거예요. 네. 내가 한번 그 과정을 몰랐으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되게 이제 아 그 관리 기관에서 이제 과제 홍보할 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그냥 단순한 지침서 같이 느껴지겠지만, 저는 이걸 이제 이 과정을 한번 겪다 보니 네. 아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는 데는 꼭 필요한데 이게 사용하는 게 또 그만큼 더 얼마나 더 중요한지. 네. 알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어느 그 처음에는 제 개인 블로그가 있는데 네. 블로그에다가 그 내용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네.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뭐 쓰다 보니까 이제 아 이걸 어느 순간 돼서 아 책을 좀 써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또 만났던 편집장님이 네. 뭐 되게 이제 약간 좀 특이한 거죠. 보통은 다 이제 다른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는데 네, 어 너무 이제 이게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제 편집장도 잘 만났고 그래서 출판사도 잘 만났고 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정부지원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돈 받았어. 내가 뭐 잘못 쓰거나 몰라서든 일부러든 그러면은 그냥 토해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일반적이거든요. 뭐 어디까지 뭐 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가장 쉬운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어떤 간단하게 이제가 우리가 정부 자원, 정부 지원금의 어떤 사업비 목록이 다 나눠져 있는데 그 사업비 항목을 이제 내가 단순 차고로 해서 이제 잘못 썼다. 네. 그리고 또는 이제 거기에 있는 증빙 서류들이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 물건이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거에 쓰인다라고 하면 이 물건을 샀다고 하는 이제 품위서가 있어야 될 거고 사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뭐 세금 계산서, 거래명세서 세금 계산서 그리고 실적이 들어왔다고 하는 사진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데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나는 이게 될 거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살 수 있는 해당 품목이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노트북. 나 이 과제 하는데 컴퓨터 꼭 필요해. 그래서 컴퓨터가 필요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컴퓨터는 이제 공용 물품이라 가지고 이 과제에서 못 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제만 쓰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노트북이니까 내 마음대로 오락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못 사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모르고 사는 것들은 괜찮아요. 그냥 뭐 불인정 이래 가지고 뭐 200만 원 썼는데 200만 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뱉어내면 돼요. 그럼 이제 깔끔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의식을 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이런 새로운 종이컵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종이컵을 만드는데 여기에 뭔가 온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첨단 기능을 넣었어요. 근데 그냥 일반 종이컵도 우리가 만들어요. 그럼 소재는 똑같이 종이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을 위해서 종이 원자재를 산다는 거죠. 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개발을 사기 위해서인데 요 개발하는데 돈이 100만 원을 배정을 해놨는데 100만 원으로 하기에는 이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이제 한 50만 원, 100만 원치 사가지고 50만 원치는 요거 만드는데 소재가 들어가고 50만 원치는 그냥 요 우리 원래 제조하는 데 쓰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렇게만 돼도 이거는 이제 나는 그냥 이제 당연히 만든 거다 이거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거를 뭐 그럼 버릴 거야? 그렇죠. 그냥 이제 그래서 우리 저조한테 썼다 이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발각이란다 하여튼 좀 알려지게 되면 이게 법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횡령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 횡령 금액이 문제가 돼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이걸 내가 50만 원을 횡령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일단 단순히 50만 원을 횡령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단순하게 뱉어낸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이제 소재를 이제 빼돌린 거죠. 빼돌려갖고 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일단 되는 거고 또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게 만약 이게 여러 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품목이 많은 거죠. 그러면 애초부터 뭐 예를 들면 50%씩을 만약 해요. 내가 모든 사업비를 잡아놓은 게 50 반은 요걸로 쓰고 반은 내 우리 소재 하는데 좀 남은 게 다 쓰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살짝 이렇게 비틀어서 보면 처음부터 이 과제는 예를 들면 1억이라고 쳐요. 과제 사업비가 1억이 필요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절반씩만 썼으니까 그럼 5천만 원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5천만 원만 필요한데 1억이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에 사기를 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기를 치는 건 사기범이 되는 거예요. 사기.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내가 실제 요거를 뭐 조금 이제 나눠 쓴 게 뭐 예를 들면 1억 중에 한 3천만 원, 2천만 원이다. 이러면 실제 금액이 2천만 원 정도를 내가 이제 이 우리 회사 이제 소재비로 쓴 건데 그렇게 되면 2천만 원이 이게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수탁했던 1억을 사기를 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기죄가 1억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이라고 그 금액이 5억이 넘어가 5억인가 하여튼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이게 특정 경제 가중처벌이라고 원래 처벌받는 게 곱하기 2가 돼요. 그럼 이제 나는 진짜 뭐 한 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돼서 이게 검찰로 넘어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문제가 그런 방금 얘기했던 거는 이제 단순한 거고 진짜 뭐 아기를 가지고 뭐 돈을 돌리는 경우도 많아요. 돈을 돌리고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나쁜 행위, 그러니까 내가 의식한 나쁜 행위, 의식하지 않은 행위들 이런 행위들이 아까 큰 그림으로 보면 전부 다 사기, 횡령 이걸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 그게 그렇게 판정이 된다고 하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 과제를 따면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따는 게 아니고 보통 한 1억 따고 뭐 내가 몇 년 했다 그러면 뭐 1억 땄다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년도에 또 한 3억 땄다가 5억 땄다가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뭐 특정 이제 가중처벌법 뭐 5억 이상 되면 이제 네. 곱하기 2가 된다. 그럼 이제 뭐 이미 그 나는 내 손에는 돈이 뭐 전혀 없는데 전혀 없는데 이게 지금 횡령 금액만 한 몇십억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뭐 법원 가서 재판 받고 이러면 이제 뭐 구속은 당연한 거고 구속을 뭐 몇 년을 하는 거죠. 몇 년 하고 또 이제 나는 돈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자기가 대표들이겠죠. 대표들이 자기들 손에 들어가는 거는 크게 없어요. 아까 얘기 말씀드린 네. 것처럼 초기 기업들은 되게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정부 지원금에 그쵸. 있는 사업비를 네. 자기 그 제조하는 쪽에다가 또는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네. 쪽에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 들어가는 네. 거예요. 뭐 혼용해 쓰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마이너스 되는 것들을 막 이제 메꾸고 또 인건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대표 손에 대표의 주머니에는 뭐 크게 들어가는 건 없어요. 들어가는 건 없는데 알고 보면 나중에 되면 뭐 몇십억 횡령 한 사기 횡령으로 사기한 사람 사기범이 되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뭐 이제 열심히 맨날 토요일 주말도 없이 일을 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뭐 그 아버지 입장에서도 보면 국가를 생각하고 뭐 국가 경쟁력을 생각하고 그쵸. 이런 걸 생각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이렇게 사기범으로 들어가고 제기도 안 돼요. 제기도 듣고 뭐 이제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구속만 해갖고 또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사기범으로 하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몇억 사기를 쳤느냐. 네. 그럼 그게 이제 뭐 한 3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나한테는 없는데. 네. 그 문제는 그 30억이라고 만약 예를 들면 그 30억이라고 된 사기 비용들이 나중에는 이제 사기를 쳤으니까 네. 이제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국가가. 네, 네. 그러니까 환수금이 나와요. 얼마를 환수시키고. 개인한테 와요. 그게? 어, 그렇죠. 그 사장한테 가는 거죠. 아... 그럼 이제 나는 회사도 없어지고. 그쵸. 이제 구속도 당해가지고 네. 구속돼 있는데 환수금도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뭐 진짜 답 없죠. 그러니까 야. 이게 네. 그 위험성, 그러니까 네. 그만큼 갈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기껏 해봤자 뭐지 뭐 야 100만 원 이렇게 했으니까 100만 원 나중에 달라고 주지 뭐.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죠. 네 생각하는데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제 이런 만약에 제 영상을 이걸 영상을 보시고 네. 어, 이런 애 맞나? 해서 보시고 이제 네이버 페이지나 열어가지고 한번 이제 정부 지원금 뭐 아니면 정책 자금 뭐 사기 횡령 이런 단어로 한번 쳐보시면 네. 어 앱은 많아요. 오. 알게 모르게 대학 교수들, 네. 기업 사장님들, 네. 뭐 그다음에 어떤 국가기관 어떤 연구원들 이런 신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 그 말씀하신 사례 중에서 뭐 이제 뭐 원재료 같은 걸 공유하는 일들은 사실은 뭐 제 추측에는 비일비재 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많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암묵적으로 이제 네. 그 꼼꼼히 다 봐야겠다. 그게 네. 그러진 않아요, 실제. 그 네. 정부에서도 그렇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게 네. 그 기업의 대표들이나 회사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되게 일반화가 돼 있다 보니까 네. 어, 나중에 무감각해지죠. 아. 그리고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기업에서도 그렇게까지 너무 이게 까다롭게 다 봐버리면 네. 이게 뭐 이게 정부 사업에 대한 일이 안 돼요. 네.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부 지원 그 사업에서도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나 어떤 계획 뭐 이렇게 안들을 막 마련하고 사이트나 우리가 이제 그 사업비 등록하는 것도 옛날에는 직접 통장에서 쓰는 거였으면 지금은 이제 사업비 관리 사이트에서 전부 다 집행을 하게 돼 있고 해서 그걸 방지하려고 하는데도 이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 실제 그 관리기관 내에서도 매년 이제 사업을 주최하게 되면 네. 주최하는 마지막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저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사례로. 근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일반화된 그냥 지침서, 지침, 네. 뭐 사고 사례, 뉴스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고 저는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건 좀 더 디테일하게 실제 네. 경험을 해본 경험으로 네.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정말 그 사람 거기서 관리기관의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조심하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내부 신고가 들어가면 이제 어쨌거나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그 신고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 하면 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쉬워서. 네.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있어요. 뭐 이제 예를 들면 너무 이제
1원이라도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안 돼. 네. 찾지도 못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무식하고 막 이렇게 네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약간 좀 이제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허용 이걸 허용된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이제 해도 된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하긴 안 되는 부분까지는 있는데 네네. 너무 이렇게 막 하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위험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부지원금 일단 그 받는 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제가 저도 이제 그런 뭐 창업 패키지 이런 관심이 있어가지고 창업 전문 그 컨설턴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뭐하러 이제 전부지원금 받으려고 하냐. 이게 뭐 행정서류도 엄청 많고 일이 진짜 두 배, 세 배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서 뭐 사업화가 되고 수익화가 되면은 굳이 뭐 전부지원금 서류 만들고 그런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행동에 시간 쓰지 말고 수익화에 집중하는 게 맞다. 저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기업을 경영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아, 그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대. 일단 네. 정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정부 지원금을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정부 지원금을 안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 내가 네.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네네. 그리고 이제 저 시급성을 요하는 네네. 어떤 경쟁이라든지 네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뭐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진짜 내가 이거에 대한 사업이 정말 자신 있다. 네.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사업성 네. 그리고 기술성 그리고 경쟁성에서 우수 이제 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네. 그런 모든 것들이 확보돼 있다라고 하면 네. 그게 정말 그 검증된 상황에서 내가 자신 있다라고 네. 하면 정부 지원금을 기다릴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가지고 바로 해보는 게 이제 빠릅니다. 네네. 근데 실제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꼼꼼하게 이 사업을 준비를 했는지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거 성공 가능성을 얼마나 높이고 리스크를 최대한 줄였는지 네네. 이거에 대해서 진짜 개인이 그거에 대해서 곰곰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네. 그럼 이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부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내 돈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기 네. 때문에 돈 10원도 이렇게 허투루 사용할 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그게 체계화된 어떤 기준, 관리 네. 하에서 정해진 어떤 루트와 방법을 절차를 거쳐서 용도에도 맞게끔 써야 네. 되는 거죠. 네. 그럼 그게 내가 돈을 100원, 200원, 1000원을 쓰더라도 거기에 대한 용도와 그쵸. 증빙서류들이 다 붙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창업하는 이제 입장이에요. 네. 그럼 창업하기도 바쁘고 그쵸. 뭐 이제 업종 등록도 해야 되고 네. 뭐 내가 공장도 해야 되고 뭐 이제 내가 이제 바이어도 만나야 되고 네.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뭐 이런데 네. 그런 상황에서 언제 또 이제 이걸 쓰고 네. 있냐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에도 있을 텐데 추천하는 거는 정말 그런 거에 대한 자신이 있다면 정부 지원 사업 안 하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시간이 문제예요. 그건 바로부터라는 거예요. 바로부터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맞다. 네네. 그리고 그게 붙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시기에 대한 선점을 내가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안정권이나 네. 아니면 이제 정착이 된 이후에 네. 그때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 게 맞다는 거고 창업을 할 때 단지 이제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업을 할 때 단순한 어떤 흥분 또는 네. 단순한 아이디어 네. 왠지 내만 생각했을 때 보니까 네. 다 될 것 같아. 네. 다 될 것 같아서 이제 아, 나 창업할래. 그러면 네. 이제 굉장히 조급해지거든요. 네. 빨리 그거 한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씨 쇳불도 당연히 빼라했는데 물론 네. 씨 해야 될 것 같고 빨리 이제 저 공장 저리 채러 갖고 내가 왠지 저 위에 사장 자리에 앉아갖고 이렇게 탁 멋있게 사인하는 네. 모습도 그려주고 빨리 그런 게 하고 싶은데 언제 내가 또 정부 사업 신청해 하고 갈 거냐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부 지원 사업을 아니다 하더라도 실패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근데 내가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보라는 거는 네. 개인이 내가 이게 사업성과 경쟁성과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평가를 조목조목 하기에는 스스로 약간 편중돼 있는 거죠. 왠지 내가 다 잘 될 것 같고. 근데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력과 사업성을 진짜 공공의 장, 네. 슈퍼스타 K 와 같은 네. 그런 곳 장에다가 올려보는 거예요. 내 혼자 노래 아무리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실제 그 이제
이제 경쟁이 붙어보자 해가지고 슈퍼스타 가보면 네. 날고 기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내가 안 되겠구나. 네.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이게 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부 지원 사업을 내가 가지고 온 아이디어를 정부 지원 사업에 이제 넣어본다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전쟁터 같은 사회, 시장에 내 아이디어와 기술력과 시장성, 예측되는 시장성을 경쟁시켜 보는 거죠. 띄웠을 때.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라고 네. 하면 1차적으로 이 대표님 네. 예비 창업자가 가지고 계신 그 아이디어와 네.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그 내가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나오려고 하면 그 사업 계획서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을 맞춰가지고 다 잘 짜졌다는 거고 그럼 기본적으로 그 사업 계획서만 따라서 내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목표된 이제 개발 목표를 달성을 하면 네. 1차적으로는 이제 망고 내 생각으로 그냥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이제 공인된 이제 시장 그리고 수요자 그리고 기관 이런 데서 나의 어떤 아이디어와 이런 기술력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망고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이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라는 거 하는 것보다는 네. 뭐 예를 들면 산업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3년간 또는 2년간 뭐 5억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네. 개발된 제품입니다. 네. 또는 개발된 뭐 이런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수요자 또는 이제 도입기업, 그러니까 기업들, 수요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신뢰도가 높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쁜 상황이 아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진짜 뭐 이제 사활을, 그러니까 시간에 굉장히 의지 뭔가 이제 시급한 그런 상황이 아니면 네.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좀 신청을 해서 한번 단계별로 한번 가보면 조금 느리더라도 네. 기반을 안전하게 네.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용을 하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벤처 기업들이 또 그러니까 초기 창업 기업들이 첫해 2차 2회 그러니까 두 번째 한 3년 차까지는 네. 자금의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필요하고 혼자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공간도 필요하고 하는데 자금이 허덕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직원도 급여를 준다. 그리고 그 급여를 주기 위해서 제품을 팔아갖고 그 순이익을 급여를 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순이익이 굉장히 크지 않으면. 근데 그때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 그 개발 목표와 이제 개발 제품과 기술이 네. 정부 지원 사업에서 돈을 1억이든 2억이든 받게 되면 네. 그 우리가 보통 10억 이익률 10%일 때 10억이면 1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억을 매출 10%로만 잡아도 10억이 매출을 번 거랑 똑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예. 근데 보통 이제 10% 없거든요. 네, 한 5% 3% 이렇게 잡으면 네. 5%만 잡아도 내가 20억을 열심히 한 해 동안 벌어야지 내가 쓸 수 있는 그쵸. 1억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쵸, 그쵸. 근데 그 20억을 내가 초기 기업에 벌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1년을 좀 늦게 가더라도 1년 동안 준비를 잘해서 정부 지원 사업 1억을 받으면 네. 그건 내가 전년도에 20억의 매출을 벌어갖고 그걸 갖고 이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네. 정부 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게 경제적, 그러니까 회사의 자금적으로나 네. 또 기술적 완성도나 또 그래 시장에 대한 시장성이나 왜냐하면 또 과제를 하게 되면 수요기업과 항상 또 연계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수요기업에 어쨌든 과제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제 수요기업과 연계해서 나의 어떤 이제 그 이제 확장, 그러니까 수요 판매처, 공급처 이런 것들도 많이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잘 몰라서 어려운 거지 네, 네, 네. 조금 익숙해지고 내가 도전을 몇 번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꼭 활용을 하기를. 실질 경쟁률 얼마나 돼요 이게? 과제마다 틀려요. 과제마다 틀린데 일반 자유 경쟁이 네. 있고 네. 그다음 공모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게 지정 공모가 있는데 네. 자유 공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무나 하는 거야. 아무나 네. 아무나 물론 어떤 정해진 틀은 네. 있는데 네. 그런 조건에 들어오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다. 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 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엄청 빡시죠. 뭐 어떨 때 같은 경우 보통 한 10대 1 정도는 기본이고 어떨 때 가면 30대 1 이렇게 네. 되는데 네. 힘들고 이제 내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하면 네. 자유공모 그렇게 자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네. 딱 정해진 게 있어요. 뭐 태양열 관련된 어떤 이제 사업 네. 그런 그 관련된 업종분들만 들어와서 하는 거. 뭐 그다음에
이제 구매 조건에서 내가 구매 수요 기업이 우리한테 야 이거 너 개발해 오면 내가 써줄게 라고 네. 하는 계약서나 하객서를 써주는 기업만 들어와서 네. 신청할 수 있는 사업. 그러면 뭐 초기 이제 창업 성장 과제를 해가지고 뭐 애초에 3년 미만 기업들 그리고 그 정부가 한 번도 안 해본 기업들 네. 이런 기업만 들어와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턱을 경쟁에 대한 문턱을 낮춘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뭐 5대 1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보통 한 5대 1 정도는 보고 들어오는데 네. 이제 점점 이제 좀 까다로운 것들이 많아요. 뭐 투자가 꼭 들어온 거를 투자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고 나면 투자 기간에서 매칭을 하겠다. 네, 네. 그럼 매칭을 받아와. 네. 매칭 받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그렇죠. 매칭을 받아온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과제. 이렇게 보면 그건 뭐 매칭 받으면 거의 된다고 보는 거죠. 1.5 대 1 이래요. 그럼 이제 한 3개 한 20개 들어가면 한 15, 10몇 개가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신청하는 시작 그 관문이 넓으면 넓을수록 경쟁은 엄청 치열해지고 그 관문 신청하는 그 관문이 좁으면 좁을수록 네. 이제 경쟁은 좀 이제 돼서 조금 체계적인 내 전략에 따라서 체계적인 어떤 신청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럼 작가님이 직접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아본 사례를 몇 개 소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일단 정부 지원 사업은 이제 기업의 그 저기 수준 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이제 R&D 수준도 그렇지만 연구소 네. 수준도 그렇지만 기업의 어떤 그 설립 네. 뭐 얼마나 성장 그러니까 설립된 지 오래됐느냐 그리고 매출은 얼마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게 틀린데 네. 예를 들면 이제 너무 많은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초기 기업과 그리고 중기 기업과 그리고 뭐 중견 기업 이렇게 이제 각각 하나씩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한 3년 이내 보면 이제 뭐 창업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들도 몇 가지 있거든요. 몇 가지 있는데 뭐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네. 여러 가지 뭐 창업 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모든 중소기업 기업들의 성장 딱 설립하면 다 중소기업이잖아요. 네. 중기업이면 소기업인데 네, 네. 그 중소기업 벤처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 사업 기업부 거기서 네. 나오는 사업들이 가장 일반적인데 거기에서 오면 창업 성장 과제 디딤돌 과제라는 게 있어요. 그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3년 이내 기업 매출액 20억 기업 진짜 초기 기업들만 묶어가고 너희들끼리 경쟁을 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돈도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만약에 초기 창업 내가 설립을 한 상태에서 3년이 이제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 20억이 안 넘는다 하면 무조건 신청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내가 R&D 우리의 기술력 어딘가 내세울 만한 기술력이 있고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 사업을 신청하시면 1년에 1.5억 정도 받으면 되게 그 회사 입장이 되게 크거든요. 그쵸, 3년에 그쵸. 그러니까 1년에 쓰는 건데 네. 그 초기 창업 입장에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선정되기도 나머지 그 위에 기술 개발 사업도 많은데 그런 사업보다는 조금은 용이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 서류도 많거든요. 네. 사업 계획서 써야 되고 발표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뭐든 뭐 해도 이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간소화돼 있어요. 그 기업들은 왜 지금 당장에 회사 성립해서 창업해서 이제 그런 인프라들이 안 돼 있는 거죠. 네네.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안들을 상당히 문턱들을 낮춘 거라 좀 이제 R&D에 대한 기반이 좀 안 돼 있고 이제 부족한 업체들. 근데 기술력이 있고 나 사업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그걸 신청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 중소기업들 한 100억 정도 되는 한 50억 이상 한 30억 이상 돼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산업체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는 네네.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구매 조건부 과제라는 게 있어요. 이 구매 조건부 과제는 일반 과제는 아니고 네. 그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목표라고 있는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이제 이런 제품을 만들어 오면 네. 내가 구매할게. 그럼 뭐 이제 그냥 구매할게. 단순 의향도 되고 네. 물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아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선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것보다 내가 수요 기업과 얼마나 이제 강력한 계약을 맺느냐 들립니다. 내가 뭐 이제 이런 볼펜을 만들어 오면 이 네. 볼펜을 이제 내가 사주겠다. 네. 대신에 이 볼펜은 뭐 내 손의 온도도 재야 되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압의 효과도 있어야 되고, 이런 다기능 볼펜이 있다고 하면 네. 내가 이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인데 사줄게. 그리고 산 다음에 이거를 개당 뭐 만 원씩 네. 계속 한 100만 개는 사줄 수 있어. 네.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구체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전제 조건은 개발해가지고 내가 제시하는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이런 이제 검증 내용들을 다 만족하면 내가 사줄게. 이렇게 되면 그게 강력함 가능할수록 이제 선정되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2년 동안 5억 또는 7억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네. 그거를 2년 동안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 구성된 게 있어요. 수요기관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줘야 돼요. 만족되는 상황이 나오면 야 그냥 그때는 그게 좀 필요해서 해본 거고 네. 지금 필요 없어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또는 중견기업과 루트를 뚫는 게 중요한데 네네네. 그게 정부가 중간에서 이렇게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소기업이 이제 대기업, 중견 대기업이 행포로 인해서 기술 개발만 시키고 나중에 기술 개발 되네? 기술 개발만 현금만 쏙 빼갖고 자기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이제 정부가 중간에서 다 조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이 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구매 조건부 과제. 네. 아, 필요합니까? 돈 안 들어도 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돈 안 들어도 됩니다. 네. 필요하다는 것만 하객을 해주시면 우리가 정부에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개발해서 너가 요구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다 만족시켜 드릴게요. 평가만 해주세요. 네. 그럼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 필요한데 아, 우리가 뭔가 개발하기는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가지고 오면 우리 좋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게 좋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게 이제 중소기업에 네.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 네.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견기업부터는 진짜 그 회사의 R&D 구조가 되게 잘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 연구소도 잘 되어 있고 인프라도 되게 많습니다. 독특하신 분도 많고. 네. 근데 중견기업을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이제 월드클래스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네네네. 월드클래스라고 하는 사업은 지금 2013년도에 월드클래스 300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중견기업들, 그러니까 허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국가에서는 네네. 대기업보다. 그러니까 대기업도 되게 중요한데 원래가 국가가 성장하려면 중간 허리층이 탄탄해야지 그쵸. 이 허리층에서 이제 여러 가지 파생이 네. 되는데 그 허리층에 글로벌 중견기업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월드클래스 300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그 네. 회사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중견기업 되면 내가 구매 조건부 해갖고 뭐 3억 받고 뭐 5억 받고 이런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중요해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대기업과 이제 양산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외의 것들 뭐 네. 이제 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저 영업 수출 이런 주변 금융까지 해서 주변 모든 것들이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드클래스 300이라는 사업은 그 회사의 과제,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R&D 과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R&D 과제도 뭐 3억 5억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장기적으로 막 4년, 5년 이렇게 가지고 한 30억에서 50억 이렇게 지원해 줘요. 그리고 그것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수출에 대한 어떤 지원금, 금융에 대한 지원, 네. 그다음 구인의 인력에 대한 지원, 네. 그다음에 뭐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원 이거를 패키지로 해가지고 다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정받기가 어려운데 네.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짜잔한 거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쵸, 그쵸. 그런 큰 과제를 하나 딱 하면 월드클래스라고 하는 어떤 이제 타이틀도 이제 그쵸.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큰 그쵸. 타이틀이 되는 거고 그 이제 또 그런 패키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성장하는데 상당한 많은 도움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제는 제가 정말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제는 월드클래스 300 같은 경우는 12년도인가 13년도가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네. 이제 18년도 선정된 기업까지 해서 1차가 끝났고 네. 올해죠. 올해 다시 작년부터인가 올해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월드클래스 250이라고 해서 다시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관심 있으신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좀 중소기업인데 강소기업들은 네.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게 좋죠. 아, 그 구매 조건부 과제에서 이제 구매하겠다는 그 어떻게 보면 협약서? 계약서절 중에 그게 있으면 이제 선정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준 같은 거를 일부러 뭐 좀 높게 만들어 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기준 못 맞춰서 지원금 받았지만 실패로 끝난 이런 건 없나요? 아, 그러니까 수요기업이 네. 수요기업이 근데 만약에 수요기업이 이제 공급 그러니까 그 이제 신청기업한테 네. 일부러 이제 높게 네. 높게 해서 이제 성공하지 못하게 네. 한다.
그러기에는 수요기업도 리스크가 커요. 수요기업이 그냥 이제 내가 이렇게 수요할게. 이 정도만 쳐볼 수 있으면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요기업은 이제 거기에 내가 수요를 하겠다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결과물만 보고 야 그래 보자 이렇게 평가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 신청기간 중소기업이 그거를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방관자로 해봐 어디까지 해보는데 보자 이게 아니고 이게 둘이가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이 정도가 만들어지면 글로벌 최고가 최고 수요 되는데 이건 이제 여기에 대한 시장과 수요는 수요기업에서 다 해서 이 정도가 된다는 게 타당하다는 게 집중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지원기관에서는 우리의 기술로 가지고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한편으로 돼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패했다. 과제가 만약에 이만큼 목표치를 너무 높게 달성했어요. 그게 아까 의도적으로 뭐 수요기간이 너무 높여놨든지 그래서 너무 높여놔서 실패했다면 페널티가 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실패를 할 때는 자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사업비 환급이 뭐 한수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실패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그 다음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좀 이제 페널티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성공하는 기업한테 이제 국가는 정부 지원금 주려고 하지. 실패했다고 하면 그게 이유가 열심히 해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이렇게 갸우뚱해서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국무회 주권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만 그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이 협약서를 쓴 그 기업도 한 팀을 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업도 그냥 이제 필요 없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아 이런 거는 필요하다. 라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하겠지만 만약에 중소기업에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전부 다 플랫한 이제 그 핸드폰이었는데 이거 우리가 접어서 할 수 있는 기술이 힌지 기술이 있을 것 같아. 뭐 이제 예를 들면 접히는 구간에 있을 것 같아 하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 우리는 없는데? 그러면 너가 특허도 가지고 있을 거 하니까 이 접을 수 있는 특허, 접을 수 있는 뭔가를 이제 이걸 가지고 와봐. 그럼 우리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되면 무조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의 어떤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팔짱 끼고 두고 보자 뭐 그런 얘기가 그런 건 아니었네요. 그 정부 지원 사업은 어떤 형태들로 지원되고 있나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은 이제 실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우리가 크게 세 개로 보면 돼요. 크게 세 개로 보면 되는데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다 R&D 지원 사업. 그러니까 용처에 따라 틀리고 관리 기관에 따라 틀린데 먼저 관리 기관에 따라 틀린 거는 정부 지원 사업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18개의 부처가 있는데 그 18개의 부처에서 각각의 예산 국민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요. 거기에서 필요한 이제 공공 어떤 자산들 그러니까 공공 물들에 대한 어떤 이제 투자도 하고 또는 이제 이런 개발 지금 기업의 어떤 개발 비용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럼 이제 각 부서들이 그런 예산들 가지고 있어요. 뭐 국토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산업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그 다음에 뭐 과기부 이런 기부도 각각에 맞게끔 이제 그 안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R&D 자금이 나가요. 그럼 그 R&D를 이제 그 각각 부처에서 와서 받아서 이제 중앙부처라고 하죠. 그가 중앙부처 18개 대한 중앙부처 과제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앙부처 과제들은 너무 기업들과 조금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닿아 있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중소기업, 안정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과 이런 업체들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 내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그런 중소중견기업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벤처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소공인도 있고, 소상공인이죠. 소상공인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까지 그런 체계화된, 굉장히 그쪽은 이제 체계화됐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신청하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이제 전국에 이제 뭐 테크노파크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기도 지역센터지만 지역재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자체센터들이 있어요. 그 지자체센터에서는 자기들이 나서갖고 이제 아까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확보해와서 그런 이제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이제 기업들 에게 조금 더 낮은 이제 관문으로 이제 좀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R&D 자금, 중앙부서에서 하는 R&D 그 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R&D 자금이 기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이 R&D 자금은 전부 다 무담보, 무보증, 무상환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담보가 없어요. 네. 일단 뭐 내가 이거 신청하는데 야 회사를 걸고 신청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무상환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가 1억을 받았대 가지고 얼마 뒤에 이제 하고 난 다음에 1억을 갚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무보증, 뭘 보증 쓸 것도 없고 하여튼 그런 건데 그게 이제 R&D 자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대신에 R&D 자금은 이제 기술료라는 걸 나중에 네. 내요. 내가 이제 성공을 하면 그걸로 해서 매출이 막 올라가면 어느 정도 그 이제 내가 받았던 전체 금액의 일부 뭐 한 20% 정도 이렇게 기술료로 내는 네. 이제 기술료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건데 이제 BR&D 과제도 많아요. 네. BR&D 과제는 이제 그런 상환 그러니까 기술료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기술료가 없는 거. 근데 단지 그거는 어떤 전체적인 R&D 단계에 맞춰가지고 R&D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콕 집어 핀셋 지원이라고 하죠. 핀셋 지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이런 제품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금형이 좀 필요해. 뭐 네. 어떤 몰드가 필요해. 네. 라고 하면 그 몰드 지원해 준다든지 내가 수출을 하고 싶은데 네. 어디 전시회를 가고 싶어. 그럼 네. 전시회를 지원한다든지 내가 특허를 내고 싶은데 특허 비용에 대한 게 좀 지원이 필요해요. 네. 그런 식으로 핀셋 지원을 하는 게 이제 BR&D 지원들이 있고. 지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내가 창업을 하기 전에 지원금을 받느냐, 아니면 창업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지원금 받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많죠. 네. 그게. 그러니까 실제 창업하기 전에 지원을 받는다. 네. 는 생각을. 네. 많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네, 네. 실제 창업하기 전에 이 사업 계획서를 내가 써가지고 그쵸. 이제 붙어보겠다 뭔가 네. 하는 얘기들은 실제 그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조금 추천하는데 네. 한번 내가 창업을 하겠다 생각이 들면 네. 그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은 창업하고 난 다음에 어느 부족해지면 이제 그때 생각을 해요. 아 이미 저질러 놨구나. 그렇죠. 저질러 놓고까지는 다 그냥 일반적으로 직진을 해요. 직진을 하다가 네. 저질러 놓고 나중에 자금이 좀 이제 지금이야 저지를 때는 자금이 또 있고 이런 네. 보통 또 있고 이러니까 네. 이리저리 빌려서라도 하고 집에 네. 이제 뭐 퇴직금 갖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네.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자금이 좀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얘기 들어오면 정부 지원 사업을 이용해라 뭐 이렇게 해서 돼 있어요. 근데 보통은 다 이제 안정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 네. 금액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정부 지원 사업을 그러면 창업 전에는 어떤 게 있느냐 네. 실제 창업 전에는 많진 않아요. 창업 전에는 생각해 보시면 창업 전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디어만 있죠. 아이디어만 있죠. 그 아이디어가 이제 얼마나 네. 좋냐 나쁘냐인데 그쵸. 그 좋냐 나쁘냐를 이제 어떻게 그 이제 이게 좋으니까 네. 돈을 나한테 주세요라고 네, 그렇죠. 나한테 투자를 해주세요라고 네. 하는 얘기를 어떻게 많이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실제 진짜 내가 아무것도 없고 장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내가 진짜 오직 아이디어만으로 가서 선정을 해서 받겠다. 네. 그 사업이 뭐 예비창업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예비창업 패키지라는 것도 있고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네. 것도 있는데 앞에 얘기 들어보면 청년창업사관학교 네. 라고 보고 있지만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여기는 뭔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물론 지원 사업도 있어요 그 안에 네. 근데 그거는 왠지 청년들이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창업주의 어떤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교육을 하는 게 보통 네, 네, 그러니까 네. 창업 전에는 보통 교육이죠 교육이 마인드나 뭐 마인드 뭐, 네. 뭐 창업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돈이 필요할 거다 네, 돈은 그럼 네. 이제 뭐 재무제표도 봐야 네, 되고 네. 그다음에 영업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회사 운영은 이렇게 해야 되고 네. 교육은 이제 그런 윤리적인 것도 필요한 거고 네. 그다음에 재무적인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것 그다음에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창업주의 마인드를 주기 위한 어떤 교육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뭐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이런 졸업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졸업을 하면 나중에 창업한 이후에 어드밴티지 주겠다 네. 또는 창업하기 전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어드밴티지 네. 주겠다 그런 사업이고 네. 그중에 이제 진짜 내가 청년사관학교든 그런 사업을 통해서 내가 오늘 교육을 받았어요. 지자체 교육을 받든 받아가지고 네. 창업에 대한 교육을 했다 라고 하면 예비창업 패키지라는 사업이 이제 있습니다. 이건 네. 창업센터에서 하는 건데 네. 그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모든 창업주 그 이렇게 생각해 창업은 소상인은 좀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소상인 또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통닭집을 차리겠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그런 소상인에 대한 창업은 그 융자가 돼요. 정책자금 융자가 되는 거예요. 융자로 들어가는 거고 네.
지금 여기 창업센터에서 들어가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그런 소상이 아니고 뭔가 네. 기술 개발을 네.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기술 개발에 대한 유형은 뭐 제조업에 대한 기술 개발도 될 수도 있고 네.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개발도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 문화예술 쪽에 대한 기술 개발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 어쨌든 기술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네. 기반이 돼 가지고 이제 그 사업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 초에 창업하기 전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그거는 오직 아이디어만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디어만으로 내가 승부를 하는데 심사위원들한테 뭔가 설득을 하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아이디어밖에 내 머릿속에 있는데 네. 그걸 아무리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제 프레젠테이션해서 알려준다 사업계 알려준다 하더라도 이게 되게 공허한 거죠. 그렇죠. 그래도 실제 예비 창업 패키지 하는 사람들 보면 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생각을 있었어요. 있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든 간에 프로토타입으로 다 해봐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대표님처럼 네. 내가 이런 어떤 유튜브 가지고 뭐 이런 네. 아이템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 하더라도 네. 내가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보다든지 네. 아니면 네. 내가 어떤 제조업을 하는데 내가 단편적으로 어떤 식으로라도 만들어서 이게 사람들 호응을 받아보니 음료수도 마찬가지예요. 식음료도 네.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갖고 사람들 봤을 때 호응이 있다든지 그걸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서 이제 내 본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세우고 네. 이제 하겠다 그 전에 신청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면 네.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이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신청을 하시면 그 예비 창업 패키지는 그냥 돈만 딱 지원해 주지 않아요. 네. 이 사람이 생각했던 이게 대표님이 생각했던 게 정말 창업했을 때 괜찮은지에 대한 이제 컨설팅도 해주고 네네. 그다음에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나중에 쓸 때 네. 사업 계획서에 대한 어떤 지원도 좀 해주고 패키지 안에 사업 계획 지원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뭐 신청하고 난 다음에 수행할 때도 이제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 지원도 들어가고 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기업 초기 기업에서 창업 전에 신청해서 선정 받게 되면 굉장히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일명 예창패라고 네. 하는데 그 사업 추천을 드리고 네. 창업을 하고 난 이유는 네. 많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했잖아요. 네. 창업하는 게 어렵지. 물론 창업도 어렵고 나중에 회사 성장하기도 더 어려운데 네네.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창업을 했다 하면 이미 이제 그 경쟁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쟁에 들어온 업체들은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창업 패키지 사업, 창업센터에서 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그 다음 후속 모델이 네.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그 다음 창업 성장, 네.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제 있어요. 그 단계별로 있는 그것들을 그 창업센터에서 하는 뭐 3년 이내, 7년 이내, 거기에 맞는 이제 것들을 단계별로 밟아가면서 네. 하는 게 낫겠죠. 초기 창업 패키지가 3년 이내니까 예비 창업 한 다음에 네. 창업 딱 하고 지나서 그게 대한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이제 창업이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상용화를 하기 위한 것들을 초기 창업에서 사업을 통해서 상용화를 하고 거기 초기 창업에서 만들어진 결과물, 그러니까 거래가 터서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수입 다각화를 위한 또는 네. 아이템에 대한 응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창업 성장 쪽이라든지 이런 단계별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기업의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창업센터에서 진행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산업부에서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소벤처기업부에 진행하는 네. 게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센터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하는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건데 네. 거기에서 또 이제 창업 관련된 기업들이 있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3년 이내 기업들 네. 매출액 20억 네. 정도 되는 20억 이하의 기업들한테 창업 성장 디딤돌 과제를 해가지고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내가 20억 이내에서 한번 했는데 한번 수행하고 나면 내가 설령 20억을 못 넘었다 하더라도 또 3년 이내라 하더라도 네. 다 신청을 못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경쟁이 항상 새로운 신입들만 이제 들어와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초기 창업에서 창업 성장 과제, 그러니까 창업센터에서 하는 과제들, 네. 예비 창업, 초기 창업, 네. 그 다음에 창업 도약. 이런 식으로 하고 난 이후에, 창업 도약 하게 되면 3년 넘어가니까, 초기 창업 하면서 동시에 그 창업 성장 디딤돌 과제를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1년에 1.5억 정도까지 네. 지원을 받았고, 요건 완전히 R&D 쪽. R&D이기 때문에 기업이 뭔가 숨통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뜰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많아요. 그 중소벤처 사업부에서도 네. 뭐 초기 창업, 그러니까 창업 성장, 창업 그 디딤돌 과제를 끝내고 나면 네. 뭐 기술 개발, 혁신 개발, 기술 혁신 개발 사업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구매 조건부 과제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그 중소벤처 기업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앞에 한 3년 네. 전까지 내가 자금이 없을 때 네. 그때 이제 조금 그 대표님들이 예비 창업과 초기 창업 요 시기에 정부 사업을 조금 잘 활용을 하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활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딱 정해지거든요. 네. 어차피 뭐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업체들을 보면 네. 초기 창업이 초기 창업 기업이 3년이고 네. 실제 창업 기업은 7년까지 돼요. 근데 만약에 7년 이내 짧게는 3년 네. 길게는 7년 이내에 만약에 내 사업이 생각했던 사업이 네. 어떤 결론이 안 난다 네. 하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뭔가 방향을 틀어야 되는가.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비 창업, 초기 창업, 그 다음에 창업 이제 도약,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산업, 저 중소벤처 사업에서 하는 뭐 이제 창업 디딤돌 네. 이런 것들 통해서 내가 이제 하고 나면 네. 분명히 매출이 일어나야 돼. 매출을 하고 고객과 수요 기업과 연결이 돼서 내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증명받았던 이 기술과 제품이 팔려야 되고 확장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요. 이제 힘들다 하면 계속 이제 정부 사업을 신청해서 계속 영위에 간다 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과제 기업이라고 그래요. 과제 기업. 과제로 먹고 사는 거. 근데 기업은 과제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쵸. 소프트웨어든 제조업이든 뭐 요식업이든 전부 다 내가 만들어진 결과물 갖고 계속 이제 이제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 매출이 기반 안 되면 그 회사는 뭔가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서 꼭 초기 창업 전 창업 후는 네. 그리 시작한 다음에 네. 한 6, 7년까지 해보고 뭐 좀 판단을 또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 들어보면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업종 제한 이런 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업종 제한은 없는데 이제 합격을 하려면은 뭔가 테크 기술이 들어가야 맞아요. 된다라는 네. 말씀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네. 아까 이거 통닭집도 했지만 통닭집도 네. 이제 그 예비 창업 패키지 신청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소상인들도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거면 안 되는 통과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기술이라고 하는 네. 뭔가가 이제 들어가야 로봇이 한다든지 뭐 이런 뭐 그렇죠. 네. 뭔가가 들어가야 이제 네. 뭐든지 간에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진짜 통닭집으로 내가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네. 하여튼 뭔가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통닭을 만드는 집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뭐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수도 있지만 네, 네. 어쨌든 그냥 단순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창업을 하겠다 네. 라고 하는 거는 전부 대상이 안 맞아요. 거기에 내가 뭔가 아이디어를 넣어서 네. 이제 다양한 산업 분야 업종에 네. 네. 뭔가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오 되게 네. 특화됐다 그리고 아 이게 특화가 되겠는데 뭐 쉽게 네. 생각하면 특화가 될 수 있겠는데 네. 기술이 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야 그 포인트가 있어야 그걸로 뭔가 나가는데 가장 좋은 거는 특허죠. 내가 이게 기술적 회사인지 아닌지는 네. 내가 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쉽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일단은 어쨌거나 내 아이디어만으로 어떻게 서류를 잘 꾸며서서는 절대 합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뭐 시범적으로 뭘 해봤다든지 뭔가 테스트를 해봤다는 게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미 사업이 시작된 거 아닌가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그게 내가 상용화, 네. 고객하고 만나고 판매의 형태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네. 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 네. 또는 네. 이제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기초적인 베이스는 네. 확인이 돼야 되는. 원래는 안 그랬어. 취지는 네. 안 그래요. 네. 네. 취지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원해 네. 주는 거예요. 근데 네. 모든 경쟁이다 보니까 네. 전부 다 아이디어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난 이 정도까지 해봤다. 네. 진쟁은 하긴 다 했다. 뭐 네. 업체까지 다 컨택 돼갖고 네. 이 업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더라. 네. 그리고 내가 시제품까지 갖다 줘봤다. 네. 좋다더라. 네. 양산만 꾸미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경쟁이다 보니 좀 더 가능성 그렇죠. 있는 쪽에다가 이제 지원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럼 그 이제 창업의 기준이 뭐 사업자 등록일, 법인 설립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창업은 그렇죠. 창업은 네. 내 창업성 그 법인 설립 기준 뭐 법인 설립이 됐든 이제 그 개인 사업자가 됐든 사업자 등록이 딱 나오는 순간 네. 그가 이제 창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거나 내가 뭐 테스트를 했든 뭐 했든 간에 법인 설립 안 됐다 하면 일단은 무조건 그렇죠. 창업 전인 거고 네. 서류상으로 어쨌든 그렇죠. 네. 그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뭐 지원 사업이 있다면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창업을 할 때. 네, 창업을 할 때. 이거는 꼭 잡으면 좋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이제 네. 말씀드릴 때 네. 나왔는데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 이게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쵸. 이 사업에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나? 네네. 그러니까 뒤로 가면 네. 내가 7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돼가지고 회사 매출이 발생을 하고 네. 이제 아이템이 한두 개 나오고 네. 정기적으로 매출이 뭔가 발생을 한다. 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업이 정말 많아요. 다양한 사업, 다양하게 지원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선택하기가 어떻게 보면 네.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그 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예비 창업, 그러니까 창업 전하고 후, 이때는 뭔가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딱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어떤 강연을 가거나 하면 많이 얘기하는 게 창업을 했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창업 패키지. 네. 일단 예비 창업 패키지 전에는 아까 했던 뭐 사관학교, 창업 사관학교에 가서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고 네. 그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 네. 그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그다음 창업 도약 패키지. 네.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7년 후에 창업 성공 패키지. 네. 이래 있거든요. 요 네. 단계를 그냥 밟고 가면 돼요. 단지 이제 이 단계를 밟고 가는데 계속 끝까지 갈 필요는 없고 네네. 초기 창업까지 갔다가 나 이제 더 이상 패키지 사업이 아니라 네. R&D 사업으로 가겠다 하면 아까 중소벤처 사업부에 있는 이제 창업 디딤돌 사업 네. 이게 요거를 20억 미만에 샀다가 그거 한번 하고 나면 네. 기술 개발 혁신 사업으로 해서 네.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이제 되게 이렇게 단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단지 그 단계를 다 밟을 필요 없고 네. 뭐부터 이제 할 거냐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는 이제 창업 전 예비 창업 패키지는 무조건 해라. 가서 내가 이제 창업 사관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 거는 뭐 선택인 거고 네네. 내가 돈이 많으면 그냥 가는 붙는 건데 네. 그게 아니다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신청을 해서 내가 진짜 사업 아이디어가 괜찮은 건지 증명을 안 받는 거고 그게 됐다 하면 됐다 하고 창업이 되면 창업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초기 창업 패키지 또는 창업 디딤 그 창업 디딤도 사업 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무조건 하는 게 네. 창업 후 3년까지는 네. 우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무조건 이제 가시는 게 가장 좋죠. 그 창업 관련해서는. 네. 그러면은 그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내가 어떤 이건 될 것 같던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예비 창업 패키지 써보자 지원해보자 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 정말 될 것 같은데 떨어진 거예요.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그 심사관들이 보시는 그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내가 기대한 성공과 다른 거잖아요. 이걸 내가 얼마나 신뢰해서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뭐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 그게 네. 심사위원들이 판단하는 게 모든 게 정답이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이분들이 예. 이제 실패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선정에 이제 탈락이 됐다. 하여튼 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성이 없다. 네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 심사위원분들은 예를 들면 내가 창업을 해요. 네. 창업을 하는데 가장 많이 이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들은 내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신청 기업들 중에 난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 하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나한테 얘기 듣는 거는 보통 이제 사업계획서 보는 전날에 주거든요. 네. 전날에 사업계획서를 주게 되면 이렇게 보고 이제 미리 보고 와요. 네. 그리고 이제 발표 자리에서 나중에 발표일 정해지면 발표 자리에서 20분 동안 또 30분 동안 발표하는 그때 듣고 질문하고 그게 다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정도밖에 시간 안 되지만 네. 나는 이걸 가지고 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6개월 1년 동안을 머리를 싸매고 그쵸,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생각한 심도 이게 심도 있게 생각한 시간과 검증은 내가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 그래요. 제 생각은 사업이 떨어졌다 네. 하면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네네. 두 가지 물어보면 돼요. 네. 하나는 대부분 다 두 가지 중에 하나. 네. 하나는 진짜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네. 진짜 사업성이 없어서 네.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네. 이제 이 양식, 서류, 네. 구비 조건 네.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내가 정말 아이디어 돈 버는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은 되게 잘 아는데 네. 이건 서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쓰느냐, 아 네. 하고 아하고 틀리듯이 사업 네. 계획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리고 네. 내가 평가하고 있는 걸 어떻게 네. 표현해 놓느냐에 따라서 네.
그 사람들은 내가 표현해 놓은 것들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주주주주 그걸로 그냥 일기 쓰듯이 쓴 사람과 네. 뭔가 이렇게 이제 그림도 넣고 네. 그림도 놓고 해가지고 보기 좋게끔 네.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사람도 오면 동일한 게 이게 훨씬 더 사업성이 좋더라도 네. 이건 도대체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읽어보면 안 되는 거죠. 발표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사업의 아이템 되게 좋은데 막 발표 자료 와서 버벅거린다든지 네. 영 전달성이 낮다든지 네. 이렇게 버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아이템에 대한 질보다는 이게 지금 선정을 못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그 사람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들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 떨어졌다 네. 라고 하면 그냥 떨어졌다고 해서 당신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네. 왜 떨어졌는지 심사위 의견서가 다 날라와요. 아 진짜요? 네. 오. 날라와서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거에 대한 사업성이 저희 대응할 보이지 않음. 네. 뭐 어느 이제 뭐 이제 업체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이제 완성도가 네. 높지 않음. 뭐 국제적 글로벌 경쟁이 되지 않을 것 같음. 이미 뭐 기술이 있음. 또는 이제 사업화돼가지고 업체랑 이제 뭐 완성되기가 어려울 것 같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냐면 심사위원들이 보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고민은 내보단 적겠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뭐 이제 내가 로봇 관리다라면 로봇 전문가들도 있고 네. 뭐 교수, 산업체, 연구소 막 쫙 앉아 있고 네. 요식업이다라면 뭐 어디 뭐 이제 랩세프부터 네. 막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말들을 기술성에 문제가 있다,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들을 무시를 못하는 거지. 거기에 단지 거기에 뭐 이제 사업계획서를 뭐 발표 점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걸 보고 이제 내가 감지를 해야죠. 아 이거는 사업성 그 부분 해놔도 사업성은 좋으나 네. 뭐가 이렇다. 뭐 기술력은 좋으나 뭐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되든 네. 안 되든 거기에 경쟁되는 곳에 경쟁에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이제 띄워서 네네. 한번 부딪혀 보면 이게 진짜 사업성이나 기술력이 안 좋아서 안 되는 건지 네네. 아니면 또 대표도 그래요. 네. 만약에 대표가 전달력이 떨어진다든지 네. 사업계획 작성, 문서 작성력이 떨어진다든지 네. 이것도 어떻게 하면 사업이 성공하는데 네. 굉장히 좀 이제 핸디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장이 이제 나가서 누군가에게 내 기술에 대해서 그쵸, 전달을 그쵸. 못하는데 어디 가서 네.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업계획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앞으로 글 쓸 일이 없는지 없을지도 않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내가 밑에 뭐 이제 보좌진들이 쫙 깔려있어갖고 각 팀장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초기 사업하게 되면 모든 걸 내가 해야 되는데 그쵸.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과연 내가 이제 그런 사업을 경영할 만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다양한 형태로 고민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서류 작성한 게 이제 아이디어만큼 이제 중요한 것처럼 들리는데 이 정부 지원 사업에 그 작성된 서류들 작성한 노하우가 있나요? 많죠. 보통 이제 그 기업들이 네.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제 사업계획서예요. 사업계획서를 네. 보면 정부에서 이제 맨 제일 초기 예전에 네. 1980년대 이때 되면 자유서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진짜 막 이제 엄청 잘 써가고 네.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은 진짜 몇 줄 쓰고 끝나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발표를 뭐 행사하고 가게 되면 야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왜 내 기술을 무시하냐 뭐 이렇게 네. 싸우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는 이제 그 모든 포맷을 정해놨어요. 뭐 더 이상 다른 거 말도 못 적게 네, 네, 네. 내가 더 하고 싶은 얘기까지도 그냥 딱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내용만 하게끔 네. 양식을 딱 정해놓은 사업계획서가 있거든요. 모든 사업이 다 그 사업에 맞춰져 갖고 다 돼 네,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대표님들이 접근하기에는 되게 생소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생소한 것들이 과연 이제 사업을 하는데 필요 없느냐. 막상 지나서 오면 다 필요해요. 예를 들면 시장 배경, 내가 네.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냐. 네. 왜 하게 됐냐. 나는 그냥 이게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네. 이게 지금 뭐 다른 나라 또는 국내에 다른 기업 다른 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네. 만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쵸, 그쵸. 그런 조사는 해봤냐. 근데 우리 동네는 안 만들고 있네. 그쵸, 그쵸.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런 걸 만드는데 이제 뭐 특허는 그러면 뭐 조사가 된 게 있니? 네.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특허에 대한 어떤 이제 침해 현황은 어떠냐. 네. 그 다음에 이런 걸 개발하는데 그럼 어떻게 개발할 거냐. 난 잘 개발할 자신 있다. 네. 믿어만 주십시오. 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쵸, 어떤 그쵸. 단계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냐. 그쵸. 그거를 플랜을 짜가지고 계획서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현실적이냐. 네.
넣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사업계획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업계획서를 내가 막 혼자 생각하려다가 사업계획 딱 쓰다보면 전혀 생각도 안 한 것들, 자료가 안 들고 있는 내용들이 막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쓰면서 생각을 하는 거니, 나 이거 해야 돼? 이런 걸 내가 알아야 돼? 뭐 이래요. 네, 네. 그렇지만 일단 사업계획 쓸 때 그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항목들은 네, 네. 여러 전문가들이 수많은 벤처기업과 중소, 중견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네. 이렇게 겪어오면서 필요한 사항들이 누적된 데이터예요. 굉장히 꼭 필요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쓸데없는 필요 없는 것들이 개인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 네. 나중에 지나오면 다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사업계획 쓸 때 그거를 좀 충실히 한번 검토를 해보면 일단 첫째는 사업계획 쓰는 게 힘들지만 무조건 자기 사업의 어떤 정당성이나 성공 가능성이나 이런 걸 판가름하는데 굉장히 좋은 항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충실히 써보는 게 일단 좋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충실히 쓰는데 어떻게 쓰면 이제 잘 쓸 거냐. 네. 첫째는 이제 두리뭉실한 내용을 쓰면 안 돼요. 아, 전 의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난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의 의지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전혀 이제 이 사업이 성공 가능성,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진 않진 않겠지만, 네. 의지도 중요하기, 대표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거보다는 네. 수치화 되는 게 중요해요. 수치화.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개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이제, 뭐 아까 이런 거 이런 종이컵이 있다고 하면 네. 이 종이컵이 이제 이런 강도 손으로 눌렀을 네. 때 뭐 어느 정도의 힘 네. 적당히 손잡았을 때 네. 이제 뭉개지지 않는 네. 이런 종이컵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게 아니고 뭐 이거를 뭐 이제 10메가파스칼이라고 네. 하는 힘으로 눌렀을 때도 버틸 네. 수 있는 뭐 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수치로 해서 그 네. 수치를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러면 실제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이거를 10메가파스칼 눌렀을 때 네. 힘을 눌렀을 때 얘가 뭐 부서지는지 안 부서지는지 확인하면 네. 끝나는 거죠. 그게 이제 정량적 목표라고 하는 건데 그런 정량적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수치가 명확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한 개를 만드는데 네. 10분이 걸리는데 네. 나 이거를 9분으로 당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수치가 있어야지 무조건 나 이게 사업이 잘 되게끔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되게 그 수치가 네.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네. 완전히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하면 되게 혁신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우리 인공지능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인공지능 로봇가 해서 인공지능을 하겠다. 아 제가 이거를 만약에 인공지능 서빙 그 이제 로봇을 만든다고 하면 네. 이 로봇가 사족보행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내 의사를 묻고 이렇게 쥐가 이제 걸어가서 덤블링 해가지고 가서 이걸 만들어서 제공 네. 뭐 서빙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거를 제가 1억을 주신다 그러면 만들겠습니다.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를 이제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가 할 수 있다. 네. 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거지. 그죠. 정말 엄청난 건데 말이 안 되는 거는 거죠. 그리고 만약 하나 그게 경계를 살짝 잘 타가지고 네. 실제 될 법한 어떤 이제 좀 과장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어떤 혁신에 대한 이제 뭐 자연스럽게 두 번째가 연결되는데 네. 두 번째가 혁신적이어야 된다는 건데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얼마나 혁신적이냐에 따라서 그 사업 계획서 내용이 혁신적이라 보이게끔 만들어야지만 사업이 성장이 돼요. 그럼 혁신적이라고 하는 게 되게 네. 범위가 넓어요. 내가 이제 지금 이제 뭐 이제 뭔가 감지하는 거를 손으로 감지하는 거를 센서로 접촉 센서로 감지를 네.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혁신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사람 손이 이제 눈으로 감지하는 게 아니고 접촉 센서도 아니고 그냥 내 말고 로봇가 가서 뭐 네. 하겠다. 뭐 아니면 뭐 뭔가가 새로운 이제 생각지도 않은 뭔가가서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허무맹랑한 혁신적인 거. 물론 이제 SF 영화 미래에서는 네. 그런 걸 갖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는 틀린 거죠. 현실 기반으로 해서 적당히 혁신적인. 그리고 글로벌 기준, 국내 또는 글로벌 기준에서 경쟁사들이 있는 거에서 한 반보 정도 앞서가 있는 그 정도의 어떤 혁신을 원하는 거지 완전히 시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혁신은 돼야 되지만 현실적인 혁신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그거를 사업계획서에 잘 녹여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네. 사업계획서가 보통 이제 이런 R&D를 하시는 분들 보면 네. 대부분이 다 연구원들이에요.
대표가 연구원이 이제 국가출연연구소에 있든지 아니면 어떻게 기업에서 있든지 내가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기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기술이 들어간 사업들은 전부 다 뭐 그런 연구원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연구원들은 전부 다 자기 연구에 대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네네.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이 사업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네. 이걸 알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럼 이제 뭐 그 알리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아 이게 뭐 이제 생방 처음 듣는 얘기 들어 네. 막 이제 사업 계획서가 막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우리나라 말인지 외국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수준으로 막 이제 확 해놓고 나면 네. 이제 사업 계획 심사원들은 이제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네. 뭐 이제 일반 진짜 그 사람과 맞는 분야도 있고 또는 이제 금융 회계사도 있을 거고 특허 변리사도 있을 거고 뭐 이래요. 그럼 도대체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는 그 사람의 사업 성공, 사업에 대한 진취 이게 얼마나 가능한지 네. 그리고 혁신적인지 이런 게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네. 이게 그 심사위원들한테는 전달 안 되는 거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네.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사업 계획 쓸 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쉽게 써야 돼. 쉽게 쉽고 간결하게 막 복잡하게 길게 막 이제 주어가 어디고 서술어가 네. 어딘지 찾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짧게 끊어지고 개조식으로 이렇게 딱 정리돼가 써야지 이제 심사위원들이 보면서 이렇게 빨리 이해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아, 이 회사가 진짜 관심 있어하고 그 회사 거를 막 공부하듯이 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야 그 회사가 선정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렵다. 그래서 생각할 거는 초등학생의 심사위원한테 네. 내 사업계획서를 보여주겠다. 네. 심사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쓰시면 네. 쓰는데 조금 용이해집니다. 초등학생한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얘기할 건가. 네. 그럼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뭐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 서류 심사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셉니다. 세죠. 높아요. 많이 세죠. 그래서 점점 더 세져요.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몰랐을 때에는 그 경쟁률에 대해서 뭐 아는 사람만 지원했는데 네, 그쵸. 요즘처럼 이제 정보가 워낙 많이 이제 전달이 발전되고 이러다 네. 보니까 실제 창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서고 있고 그리고 특히 MZ세대 요즘 세대 같은 네. 경우는 이런 게 엄청 빨라요. 네, 그러니까 MZ세대 사람들은 이게 그 이제 보통 이제 어떤 기업에 이제 그 학교에 있는 창업보기센터에 있는 이런 젊은 청년 창업자들 보면 자기 돈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쵸. 부모들한테 돈 받아서 하려고 하지 않고 어쨌든 자수성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부 다 돈을 이 작업을 이용한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 경쟁률이 더 높아져요. 아. 작년 같은 경우 이제는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만 해도 한 15대 1, 와. 20대 1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야.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건 맞고 네. 또 코로나 또 그런 코로나 때문에도 있었어요. 코비드19가 이제 유행을 하면서 네. 그런 초기 창업 패키지나 이런 부분들 지원들 그러니까 네. 작년 2000년, 2001년, 2020년, 네. 21년, 22년 이 3년도는 그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1억을 이제 지원 받으면 네.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 네. 그거에 대해서 현금을 그러니까 네. 전체 민간 부담금을 한 20% 정도 매칭하게 돼 있어요. 2천만 원도 어떻게? 근데 2천만 원 중에 보통 또 5대 5 뭐 3대 4대 6 나눠 가지고 최소한 1천만 원 또는 8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견기업만 틀린데 네. 그 정도의 매칭 비용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3년간 지난 3년 동안은 그거를 정부에서 코로나로 힘들다 네. 이래 가지고 그 전체에서 막 그러니까 전체에서 네. 이제 20%가 아니고 10% 네. 또 그 10%에서 현금과 현물 부담을 또 10% 이래 갖고 실제로 보면 그 1억 받는다고 하면 내가 한 100만 원만 내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낮아지다 보니까 경쟁이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이제 그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격리도 돼 있고 이러니까 네.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하니까 정보를 찾다 보니 또 초기 창업 가뜩이나 문득 나왔는데 네. 정보를 조사할 시간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네, 네. 이러다 보니 경쟁률은 엄청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네. 준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렇게 서류를 잘 써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 뭐 간결하게 쓰고 숫자도 넣고 쓰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써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럼 PT 면접을 보잖아요, 그죠? 보죠. 예, 보죠. 그럼 PT 면접 때는 어떤 걸 좀 잘해야지 뭐 합격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보통 기업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도 굉장히 어렵게 보지만 네. 이런 발표 평가, 네. 대면 평가라기도 네. 하고 보통은 코로나 코비드19 전까지는 전부 다 대면 네. 서울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서 세종이나 네. 그 관련된 해당 기관에 있는 곳에 다 올라와서 심사위원들을 앞에 두고 네. 이제 내가 발표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행위를 했는데 코로나 기간 때는 그거를 전부 다 화상으로도 많이 했었고 비대면이다 보니까 근데 최근 다시 이제 또 올해부터 네. 다시 또 대면으로 많이 들어가서 네. 어차피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부담이 좀 덜 했었어요. 정보 전달도 잘 안 되고 네. 내가 좀 실수해도 안 되고 네.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를 보고 하니까 네. 컴퓨터 옆에다가 대본을 탁 걸어놔요. 그렇죠. 걸어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줄줄줄 읽으면 되죠. 근데 이제 대면을 하게 되면 네. 그 사람들 앞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뭐 그쵸. 이렇게 계속 보고 읽을 수도 네, 없고 다르죠.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진지성 얼마나 내가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려면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거의 연기를 해야 돼요. 그냥 이제 딱딱하게 얘기하고 뭐 이제 숙련이 안 된 것처럼 하게 되면 좀 이제 진정성이 그쵸. 안 느껴지는 거죠. 그쵸, 예. 근데 이제 그 진정성을 느끼고 내가 하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현실성을 보여주려고 하면 이거를 손짓발짓 해가면서 그 개개인의 어떤 이제 심사위원들과 아이컨택을 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또 막 중구난방으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딱 임팩트 있게 얘기를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참 그 대표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네. 뭐 국가처럼 연구소의 연구원들이나 네. 이런 분들은 워낙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데 네. 뭐 이제 창업하는 이제 기업에 뭐 예를 들면 청년 창업들은 조금 나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그 정도 청년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 치고 뭐 대외적인 관계가 좀 그쵸, 좀 그쵸. 어렵다거나 말주변 없다거나 이런 사람들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정년 퇴임하고 하시고 난 이후에 네. 내가 이제 창업을 해보겠다 이런 신분도 오면 뭐 연구원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창업하신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 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좋은 아이템이 있어갖고 뭐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대외적 활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PPT 이런 것들이 엄청 부담이 되죠 막 그래서. 이 PPT를 그렇게 하지만 이제 보면 엄청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딱 어느 정도에 좀 정해져 있는 게 네. 있어요. 실제 보면 일단 첫째는 일단 PPT를 보면 PPT가 네. 모든 창업기업에 다 하질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창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유년기 또는 이제 어린아이 또는 네. 이제 이런 갓난아기라고 보는 거죠. 갓난아기한테 뭐 뛰고 이제 해라고 하기는 힘들잖아요. 뭘 만들어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걸어가기도 힘들었겠는데 네. 뭐 걸어가면서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해라 뭐 이렇게 하기에는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또는 이제 그 저기 초기 창업 패키지 또는 저기 그 저 중소벤처기업에서 하는 창업 디딤돌 사업이라는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발표 평가를 지양하는 지양을 빼죠. 서류로 평가하게끔 하기도 하고 네. 또 서류로 평가 그건 매년 바뀌기도 하는데 네. 서류로 평가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또 발표 자료를 이제 간소화합니다. 왜냐하면 발표 자료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틀릴 네.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정말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사업성인데 불구하고 그거를 잘 표현해가 그쵸, 예. 시각화가 잘 돼갖고 퍼포먼스 잘 돼갖고 심사위원들이 탁 꽂히면 네. 괜찮네 네. 이래 되는 거고 그쵸. 정말 좋은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그런 게 잘 안 돼서 차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사업 발표 자료를 만들지 말고 사업 계획서를 보고 하자 뭐 대면을 그러니까 발표를 하자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정해져 있는 약식된 PPT 자료 포맷을 줘요. 여기에서 요 형태대로만 내용을 넣어가지고 가지고 온다. 동일하게 보겠다 이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발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전부 다 이제 자기의 정해져 있는 그 프레젠테이션 포맷에 마스터 포맷에 자기의 내용을 스스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네. 중요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성이 이게 보통 이제 우리 시간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한 20분, 보통 15분 발표에 15분 질의응답일 수도 있고, 네. 20분 발표에 20분 질의응답일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그럼 내가 얼마나 만들 거냐. 그럼 보통 내가 이렇게 보면 말을 빨리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여러 가지 내가 말을 빨리 해서 많은 페이지를 빨리 주겠다. 네. 이렇게 되면 전달 얘기가 좋아. 뭐 많은 얘기를 들어버리면 전달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페이지를 막 엄청 많이 해가지고 계속 넘어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적당한 어떤 시간 동안 내가 그쵸. 얘기를 전달을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한 장당 1분이에요. 그럼 내가 15분 발표하겠다고 하면 네. 15페이지가 가장 적절합니다. 물론 간지 표지 빼고 네. 편지 가지 이런 거 빼고 실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15장이면 되고 한 장당 1분 정도 하는 거가 가장 좋다. 그리고 이건 약간 편법이나 요령인데 네. 심사위원들이 언제 심사를 하는지 봐야 돼요. 내가 누가 심사위원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발표 시작하면 그 사람 발표자의 원래는 발표자의 이 말 하나하나를 다 기다만 들어야 돼요. 그렇죠. 보면서 15분 그쵸. 동안 그렇죠. 15분 동안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심사위원들은 전부 다 그 심사지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발표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발표를 네. 하면서 근데 문제는 심사위원이 많아요. 그것도 애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어느 뭐 이렇게 보다 들으면서 이제 써야 돼요. 근데 들으면서 쓰면 내가 얼마나 이게 또 이게 들어오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처음에 들어온다 그러면 인사하고 이제 시작하죠. 네. 시작하면 전부 다 이렇게 경청을 해요. 네. 보죠. 막 보고 있다가 한 3, 4분 지나고 나면 네.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네. 내가 쓰는 글을. 네. 그러면 이제 들으면서 쓰는 거죠. 들으면서 네. 쓰다가 한 번씩 보면서 이제 듣고 쓰고 막 이렇게 해요. 이러다가 나중에 그게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한 12분 정도 지나면 끝나요. 네. 그럼 마지막 3분을 또 이제 노래 들어요. 경청을 하죠. 그러면 그 말인즉슨 가장 임팩트 있게 심사위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언제냐. 그럼 초기 3분, 마지막 3분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3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집중 있게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러네요. 네. 마지막 3분에서는 네. 이거 돈 지원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초기 3분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발표 자료 양식대로 쭉 지나가면 시작이 이래요. 그 앞에 처음에는 내가 이거 개발 배경 네. 이래 이런 시장에서 개발을 이렇게 하게 됐고 이러한 이유로 이게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러면서 중간 정도 한쯤에 개발 목표 그래서 내가 이걸 개발하겠다 네. 그리고 개발 과정은 이렇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쭉 하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개발 목표가 뭐고 개발 내용을 어떻게 시행할 건지 이것들은 네. 중간에 나요. 중간에.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약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발표를 다 했는데 네. 어떻게 개발할 거죠? 다 발표했는데 네. 심사위원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걸 만들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개발하실 거예요? 네. 이 얘기를 그때 해요. 네. 아까 발표 다 했는데 네. 발표 다 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지. 왜? 그분들은 이제 쓰고 있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네, 네. 뭐든지 간에 그 사업의 초기 처음에 네. 인사를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딱 들어가기 전에 네. 맨 첫 페이지에 이제 요약본을 하나 만들어요. 네. 이게 왜 여기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 네. 내용 개발 내용 그리고 개발 성과 그리고 전략적 목표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그러니까 사업성 네. 이런까지 한 장에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거를 임팩트 있게 딱 얘기해요. 1분 동안 1분 동안 그거를 딱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수요 기업이 거기에 뭐 LG가 붙었다 삼성이 네, 붙었다 네. 뭐 아니면 수요 이게 지금 글로벌 어딘가에 나간다 혹하는 어떤 이제 그 사람이 내 거에 집중을 하게끔 할 수 있는 혹한 내용들을 서두에 다 던져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내 거를 이거는 이런 이유로 내가 하게 됐는데 하게 되면 이런 목표를 만들어서 이런 제품이 나오면 이게 뭐 LG에 갈 거예요. LG랑 구매 계약서가 되어 있고 사업은 연매출 뭐 100억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 되어 있어요 라고 이제 초반에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쵸. 집중을 초반에 딱 하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 중간에 약간 좀 이제 기술 개발 내용 이런 거 할 때 네. 이제 뭐 이제 쓰고 네. 마지막에 되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제일 중요한 모든 사업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에요. 네.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 기업들 과제에서는 사업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 사업성을 그때 다시 또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삼성과 LG 또는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떤 계약서라든지 구매 계약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하면 내한테 1억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결국 난 이런 기업과 이런 계품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성공해서 나는 100억 연간 100억 또는 뭐 30억 네. 1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로 있자야 됩니다. 초기에 야. 사업 개발 요약을 얘기하는 게 좋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네. 발표 시간을 중요해요. 발표 시간이 15분이면 네.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 발표를 쭉 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한 3분 전 이렇게 1분 전 이렇게 종을 땡땡 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이제 막 자기는 이제 자기가 발표하는 게 심취해가지고 막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반도 안 갔는데 뭐 한 3분 남았으면 3분 네. 종 딱 치면 네.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요. 머리 하얘져갖고 막 정작 중요한 게 뒤에 돼 있는데 네.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막 얼버무리면서 넘어가고 대충 넘어가면 내가 실제 이게 이런 정작 중요한 사업성이나 계약 목표나 이런 것들은 얘기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 제일 중요한 거는 15분 동안 내가 시간이 배정받았다고 하면 15분의 시간 안에 딱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럼 그건 연습을 해야겠죠. 대표님이 그 발표자가 네. 사업 계획 발표자를 미리 PPT를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해서 몇 번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서 부드럽게 15분 동안 해야 되는 거죠. 네. 로봇처럼 이 페이지 보고 이 페이지는 뭡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고 이 페이지는 요렇습니다. 네. 이게 아니고 시나리오가 있게끔. 네, 그쵸, 그쵸. 이런 배경으로 해서 이런 필요성이 생겼고 이런 필요성으로 우리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개발할 순서대로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사업이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거를 물 흐르듯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좀 가장 좀 이제 또 포인트가 15분이면 14분 30초에 네. 끝내야 돼요. 왜요? 왜? 14분 30초에 끝을 내고 네. 이건 내가 몇 번 해보니까 그런데 네. 30초 동안은 진짜 약간 좀 나쁘끄럽긴 한데 네. 진짜 나쁘끄러워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탁 끝내고 난 다음에 끝나면 사람들이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끝났구나 생각할 때 30초 동안 이제 뒤에 PPT를 보는 게 아니고 정면을 보는 거죠. 네. 정면을 봐가지고 그 개개인의 심사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네. 지금까지 제 이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 네. 이 사업에 누구보다도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네. 그리고 이런 거 준비도 정말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이거에 된다 그러면 저한테 1억을 투자해 주시겠지만 네. 이걸 통해서는 100억, 10억, 100억, 1000억으로 회사의 국가를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를 믿으 뭐 저의 어떤 이런 진정성을 믿으시고 꼭 저를 선정해 주시면 국가와 그리고 이제 국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뭔가 진정성 약간 좀 이제 서로 이제 좀 억울해지긴 하는데 네. 그런 얘기를 30 동안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딱 틀려요. 왜냐면 말씀드렸죠. 마지막 3분 동안 본다니까 이렇게 보거든요. 네. 안 쓰고 보거든요. 예. 볼 때 그 마지막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게 딱 임팩트가 있게 와요. 그걸 그냥 안 하고 딱딱하게 끝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마지막에 그런 멘트를 하는 게 네. 이제 가장 중요하다 발표할 때.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자료 시안적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네.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발표 자료가 이 사람들이 이 심사위원분들이 이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처음부터 보다가 중간에 자기 것도 뭐 하겠지만 네. 자료를 보는데 자료가 딴 생각을 하게끔 하면 안 돼요. 저 자료 되게 신기한데? 저게 저 꽃잎이 저리 흩날리는 걸 어떻게 보지? 특수효과 이런 거요? 예. 막 화면이 촥촥촥 보이는데 막 와 저건 어떻게 한 거지? 저 PPT 했을 때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영 딴 거에 집중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발표 자료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쉽게 표현하면 간결하면서 거기에 있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임팩트 있게 심사위원들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막 온갖 거기서 날아가는 거죠. 막 화면 날아다니고 뭐 이러다 보면 오히려 그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영상 이런 거. 네. 자기는 이제 동영상을 보여줘가지고 뭐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나 아니면 어떤 촬영본이나 네. 이런 것들을 보여줘가지고 보여주려는데 자기는 그 준비 다 하고 했는데 컴퓨터마다 이게 버전마다 또 컴퓨터 또는 프레젠테이션 PPT 버전마다 틀려요. 동영상이 재생이 안 돼. 또는 소리가 나와야 돼. 소리가 안 나와. 네. 그럼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네. 그 발표는 끝났어 그냥. 그러면 애초부터 그런 네. 것들을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게끔 그걸 안 생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상으로 보여줄겠다고 하면 네. 영상이 아니고 그림을 프레임을 만들어갖고 어떻게든 짧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내 소리를 나오겠다 라고 하면 그거를 자막을 밑에다가 말을 넣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는 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게 낫지 글로 표현하는 게 낫지 그런 거 음성으로 또는 영상으로 보여주려 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리고 디자인도 뭐가 훅훅 날아가고 이러면 더 네. 어지럽다. 네.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은 최대한 깔끔하고 깨끗하게 네. 지금 그렇게 준비하는 게 네. PPT 자료를 만들 때
유리하죠. 그 이제 그렇게 이렇게 PT를 합격하면은 이제 지원금 받을 수 있잖아요. 성공하면 그렇죠. 네, 성공하면 받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뭐 지원받는 사업이었다. 그럼 내가 5천만 원에 예산을 짜고 이걸 이렇게 쓰겠다고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다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삭감을. 삭감하죠. 네. 보통 몇 프로 삭감을 하는 거예요? 아, 삭감은 이제 좀 경우가 틀려요. 그러니까 네. 그 우리가 두 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전 예를 들면 10개 업체에다가 우리가 1억 주어가 10억 예산을 잡아놨다 네. 라고 하면 네. 이제 가장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1억 보통 1억 정도 잡아놓고 10개면 10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1억 주면 돼요. 1억 네. 주면 그쵸. 뭐 깔끔하게 끝나는데 깔끔하게 끝나죠. 그게 아니고 첫 번째는 네. 예산이 줄었다. 10억이 네. 아니고 뭐 다른 데 예산이 들어갈 때 있어서 8억이다 네. 그러면 전부 다 N분의 1로 해서 8천만 원씩 네. 나간다 네. 이런 경우가 일단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예산은 정확하게 있는데 네. 이게 기업체 수가 10개를 해냈는데 아. 이제 순번대로 자르다 보니까 네. 10등이랑 11등이랑 거의 격차가 없어. 아, 네. 이걸 여기서 자르기도 하고 이제 애매한 거죠. 네. 그러면 11등까지 주는 거예요. 아. 대신에 11등까지 주는 거를 뭐 N분의 1을 하든지 네. 아니면 1등부터 뭐 5등까지는 원래대로 나가고 네, 네. 5등부터는 조금 조금씩 비율을 낮춰갖고 아. 낮추든지 해서 네. 무조건 이제 삭감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자기 금액도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아까 그런 이유로 해서 네. 이제 조금 삭감은 되는데 문제는 삭감을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어요. 뭐 최대 해도 한 15%에서 15% 넘어가면 네. 문제는 이제 관리기관에서 그 정도 삭감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삭감이 될 수는 있죠. 1억을 네. 받아야 되는데 8천만 원. 네. 이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조금 줄여 갖고 목표를 바꿔서 네.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줄여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삭감이 되는데 만약에 1억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다 짜고 발표를 다 해서 네. 1억이란 돈이 있으면 이렇게만 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놨는데 네. 정부 정책상 갑자기 이게 전부 다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70% 삭감해서 네. 3천만 원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네. 어떤 결과냐면 3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1억이라는 그쵸. 자금을 가지고 개발하고자 했던 이 내용을 달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3천만 원이 밖에 없다. 그럼 3천만 원 받고 내가 지금 1억으로 있어야 이걸 만들어야 한다고 그쵸. 했는데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네.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3천만 원 갖고 만들어 와. 네. 무슨 깡패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쵸, 강요하는 그쵸. 거고. 그쵸. 그럼 또 하나는 야 지금 네가 선정이 됐는데 3천만 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축소를 해. 이런 거죠. 네, 그럼 축소를 그쵸. 하면 이건 다시 평가받아야 돼. 그렇죠, 그렇죠. 내가 원래 뭐 이제 이만하나 이제 이렇게 볼펜 만들고 되는데 네. 3천만 원 갖고는 이제 볼펜이 아니고 볼펜 10만 만드는 거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볼펜 10만 갖고 이제 이거를 네. 만드는 걸로 다시 사업 계획을 짜야 되는 그치, 거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사업을 하면 이제 신청을 받으면 그러니까 접수를 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면 너무 많이 깎인다. 그러기에는 정부도 되게 그러니까 시행부처도 되게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한 깎인다 하면 한 15에서 15% 정도 깎인다 볼 수 있고 그 이후로 깎는다고 하는 거는 네. 상호간에 이제 시행하는 기간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기업도 그렇고 둘 다 엄청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깎을 수 없다. 그 처음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정부 지원금 쓸 때 좀 주의해야 될 거 좀 네. 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네. 되면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네. 지금까지 선정 과정까지 오는 것들은 물론 이제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고 굉장히 이것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네. 중요합니다. 뭐 이제 뭐 달걀을 낳아야 닭이 나올 그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달걀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뭐 닭을 또 키우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따야 뭘 할 수 있는 거고 네. 따야 정부 지원금을 따야 내가 이거를 뭐 가지고 개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따는 행위도 이제 선정이 받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정부 지원금을 이제 사용할 때 네. 정말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내가 이제 정부 지원금을 네.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생각을 한번 잘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정부 지원금이 진짜 네. 공짜 돈이라고 생각할 거냐 뭐 그런 네. 많거든요. 공짜 돈 눈먼 돌이다. 예. 내 주에도 그런 거 많아요. 네. 눈먼 돈이기 때문에 꼭 사장님들 보면 특히 중소기업 사장님들 보면 네. 사장님들 모임들이 있거든요. 모임들 가면 그런 거 갖고 허세를 부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아, 정부 지원금 이제 네. 업무 사업을 해갖고 이번에 정부 지원금 한 1억 뭐 5천만 원 땄어. 네. 뭐 이렇게 그래? 뭘로? 뭐 이렇게 뭐 어떤 사업도 정부 지원
잠깐 땄어. 그래서 이걸로 뭐 우리 이것도 살고 저것도 하고 네. 이런 장부도 살고 저런 장부도 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지식이 없으면 그때 부러운 거지. 그치, 부러워. 어, 이런 장부도 사고 저런 네. 장부도 사? 네. 아씨, 나는 그 내 돈으로 다 하는데. 네, 그쵸. 아씨, 나도 정부 지원 사업 해야겠다. 네. 뭐 이렇게 해요. 그쵸, 그쵸. 근데 이런 장비 사고 저런 장비를 못 사요. 왜요, 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장비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장비를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네.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설비를 개발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보통 그런 잘 모르는 사람, 모르는 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장비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허세를 부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집행을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이제 우리가 장비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장비 네. 뭐 아까 이게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 못 사요 전혀. 그리고 뭐 공용차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이제 정부 사업을 위해서 이동이 편리해야 돼. 네. 차를 사겠어. 네. 못 산단 말이죠. 그것도 못 사고. 그다음에 내가 뭔 가공을 해야 돼. 네. 가공 머신을 사겠다. 네. 못 삽니다. 그것도. 어떤 진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네. 못 사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스페셜하게 뭔가 장비를 만들겠다. 이런 없는 장비를.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 개발로 들어가서 만들 수 있죠. 일반 단순한 것들은 못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형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것과 못 사는 것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을 모르면 나는 그냥 당연히 살 줄 사는 수 있다 생각하고 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뒷감당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사야 되는 것과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인의 의식이 필요한 거죠. 네. 왜? 그거는 국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눈먼 돈 그리고 뭐 갚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에서 준 거고 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는 실제 한 30년 전까지는 우리나라 그 이런 검수체계 그러니까 이런 정부 사업비를 사용하는 어떤 검수체계가 안 돼 있을 때에는 그때 뭐 통용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네. 요즘에는 너무 잘 돼 있어요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거 기준으로 두고 네. 볼 거는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좋으냐 네. 첫 번째는 사업 계획서를 짤 때 잘 짜면 돼요. 요즘에 약식으로 사업비를 쓰는 너무 사업비를 너무 세세하게 짜다 보니까 힘들다 네. 해서 네. 약식으로 좀 꾸미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업비를 처음에 사업 계획서 신청을 할 때 이제 사업 계획서를 좀 구체적으로 짜놓으면 좋아요. 이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내가 만약 사업 계획 쓸 때 컴퓨터 사겠다. 네. 뭐 때문에 어떤 재료를 사겠다 뭐 사겠다 뭐 사겠다 이래갖고 얼마 사겠다 하면 사업계획서 검토받을 때 이미 검열을 들어가요 그러면 그 회사의 아이템과 개발하고자 하는 것들이 괜찮아 선정이 되면 코멘트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코멘트에 그렇게 나와요 뭐 이 사업은 개발 가능성이 높고 네.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선정에 타당함 다만 사업비에 보면 뭐 노트북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매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 바람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조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럼 그때 되면 이제 그게 1차도 걸러지는 거죠 네네.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 확정이 되면 네. 그 사업계획성은 사업비 심사 그 시험 심사하는 데에서 이미 한번 다 거친 거예요 네.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거는 거기에 사업계획서에 쓴 내역대로 쓰면 돼요 그냥 그거 말고 그 금액 그대로 그 수량 그대로 사면 네. 사업비는 무조건 깔끔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제일 깔끔한데 네. 문제는 그렇게 사용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는 변수가 중간에 많으니까 네.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 쓸 때 조금 더 내가 1년 동안 개발하는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생각해서 좀 체계적으로 플랜을 네. 세워놓고 작성하게 되면 그거대로 쓰게 되면 가장 편하다.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제 쓰는 기준이고요. 만약에 그런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이게 바뀌어요. 네. 사업이라고 하는 게. 씨, 이렇게 하려 했는데 A라고 플랜으로 가려 했더만, 이게 생각대로 잘 안 돼서 B 플랜으로 가야겠다. 그럼 B 플랜으로 가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이게 필요했는데, 이제 이건 필요가 없고, 요게 필요한데, 네. 이렇게 되면, 어차피 내가 개발한 목표는 똑같으니까, 지금 이거 사지 말고 이거 사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 다 그냥 이제 개발 목표만 있으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그게 나도 모르게 유형이 되는 거예요. 진짜 희한하게.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뭐냐? 네. 관리 기간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제 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진흥원이라는 데서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거기 또 저 산업부 과제를 하게 되면 또 이제 키아트라고 하는 산업부에서도 관리도 하게 되고 게이트도 있고 그런데 그런 담당 관리 기관들이 있는데 그 관리 기관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개발 목표와 사업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하고 이러면 이제 과제를 끌고 가는 게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결국 기관에 담당 간사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담당 연구원들이. 네. 그분들은 뭔가 이제 바뀌었다 이러면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이제 진행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거 있으니까 무조건 그쪽에다 문의하면 됩니다. 모르겠다 하면 내가 충분히 알 때까지. 네. 이렇게 내가 원래 A 플랜으로 가려 하다가 B 플랜으로 갈 건데 사업 내용이 이제 좀 바뀌면서 요거 요렇게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물어보면 거기서 아, 뭐 그 정도는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제 변경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이제 자발적으로 하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되고 뭐 사업 변경 신청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아, 이런 저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라고 가이드를 준단 말이죠. 그럼 그 가이드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되게 쉬운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 보통 이제 사업을 운영 추진하시는 분들이 그걸 안 해요. 그냥 이미 판단 다 해가지고 다 진행을 해버리면 나중에 돼갖고 다 불인증을 받든지 아니면 더 크게 나가든지 뭐 횡령이나 뭐 유형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르겠으면 물어봐라. 관리기관에. 그럼 이게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증빙서류. 증빙서류가 있는데 사업계획 사업비를 쓸 때 그냥 내가 사고 싶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 돈으로 법인 비용으로 사게 되면 사장님 나 이거 사겠습니다. 또는 자기 사장님이면 이거 사야겠다 이래갖고 회계정산만 필요 회계정산이 필요한 영수증만 챙기면 돼요. 근데 이제 일반 과제를 하게 되면 그 서류들이 많아요. 친 사겠다라고 하는 기한서, 그 다음에 발주서, 또 견적서, 그 다음에 뭐 들어왔을 때는 뭐 거래명세서, 세금기한서, 사진 이런 증빙서류들이 있는데 그 증빙서류들을 좀 체계적인 방법으로 잘 챙겨야 돼요. 많긴 해요. 그게 원래 네. 사업비를 정부 사업을 안 하게 되면 필요 없는 거가 많고 네. 조금 이제 물론 이제 회사 커지면 다 필요합니다. 네. 회사 커지면 경립팀에서 다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초기 작업에서는 그런 게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식이라도 그런 그 증빙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야만 나중에 사업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요령으로 잘 챙겨주시는 게 좋다. 근데 이게 정부 지원금 진짜 저도 한번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기준이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산성을 댄 걸 아예 못 사더라고요. 그렇죠. 자산성을 못 쓰죠.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촬영이 필요해서 카메라를 사겠다.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네. 특수 목적 하는 건 특수 목적이 아니고 일반 네. 카메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맞아요. 한 집에 좀 컴퓨터 안 좋아서 컴퓨터 바꾸겠다. 이것도 안 되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이거 업에는 꼭 필요한 건데도 그런 것도 하도 인정 안 하더라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돈을 그럼 대부분. 그러니까 그게 종목 업종마다 틀려요. 왜냐하면 자 쉽게 두 가지로 표현드릴게요. 하나는 일반 제조, 요식업 제조, 아니면 뭐 이제 뭐 만약에 라면을 내가 만들겠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라면 쪽은 아니지만 요식업 쪽은 아니지만 라면으로 일단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라면이라고 하면 아니다. 라면 조리기라는 걸로 해놓고 내가 저 책에 보면 라면 조리기로 하는 라면 조리기 아시죠? 네네 알죠. 그냥 얹어놓으면 라면 조리는 거. 옛날에는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쵸. 근데 라면 조리기가 나왔던 게 이게 한창 할 때 이게 정부 사업 아이템으로 엄청 떴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맨날 이제 끓여야 되는데 집에서 끓여 먹든지 그쵸. 선택은 편의점 가가지고 사월 먹든지 그게 하나인데 내가 편의점에서 집에서 끓여 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있다. 또는 회사에서 식당에서 사발면을 주든지 아니면 단체로 이렇게 막 왕창 끓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개별로 가서 끓여 먹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3분이면 끝난다. 그래서 그 이제 어떤 수요하고 니즈하고 맞는 거죠. 맞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만들 때 뭐가 필요하냐? 일단 기계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걸 개발하기 위한 제조업일 경우에 기계 제조업일 경우에 그걸 개발하기 위한 모든 걸 다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도면이 필요하다. 도면 제작.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는 거, 시뮬레이션비. 그 다음에 그걸 만들려고 하면 기계 부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재료비 다 살 수 있어요. 다 사고, 조립하고. 그 다음에 그 검사하는 검사비용. 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면 라면 소재도 있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라면 소재 비용.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비용. 다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뭐 이런 기계적 제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금속, 이런 나무 목재 제도 마찬가지. 이 책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 책상에는 목재, 그 다음에 프레임 재료, 이런 것들은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만들기 위한 소재는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난해한 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근데 소프트웨어가 처음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과정을 나왔을 때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도 안 돼, 뭐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래갖고 뭐 쓸 게 없는 거야. 서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그냥 이런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네. 하면 촬영하는 데 대해서는 아까도 했지만 촬영 그냥 촬영만 한다면 과제가 안 돼요. 네. 근데 촬영을 하는데 거기에 만약 블록체인이나 어떤 이런 그쵸. 것들 기반을 넣어가지고 네. 뭔가 시스템 만들겠다.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런 촬영 삼각대도 필요하고 뭐도 네. 하고 뭐 이제 서버도 필요하고 이런 이제 뭐 카메라도 필요할 텐데 거기에 공용으로 들어가는 것들 내가 집에 가서 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다 안 돼. 서버 이런 건데요. 서버, 랜 선들 이런 거 돼요. 네. 왜? 개발할 때만 쓸 수 있으니까 이걸 들고 가서 서버를 집에 가서 쓸 수 있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정된 자리에 쓸 수 있는 것들은 돼요. 네. 노트북도 예를 들면 그냥 노트북은 안 되잖아요. 내가 들고 다니는 휴대용 노트북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단지 이제 굉장히 큰 이제 고사양의 고성능 데스크탑 이제 어디 이제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 이런 것들은 돼요. 그리고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소프트웨어도 워낙 그런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소프트웨어 직종에 한해서는 일부 과제들은 노트북도 됩니다. 고사양 노트북.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거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뭐 소프트웨어 사업도 그렇지만 제조업 사업도 다 마찬가지로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거를 특수한 목적으로 내가 사용하겠다. 네. 또는 이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이제 제조업에서는 기계와 지그 클램프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하는 필수용품이면 제 소프트웨어 업체에서는 컴퓨터와 프로그램이 네.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쵸. 그쪽에서는 그렇게 또 변하고 있어요. 실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정도 됩니다. 단지 그거를 이제 충분히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뭐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하니까 그 구독, 요즘 구독으로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거를 네.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사업 기간 내에 비용만 인정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결제는 안 되고, 1년치, 2년치가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엄격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지금 그래요. 아까 그 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이제 장비, 노트북이나 아니면 서버, 우리가 이런, 일단 우리가 기간 내에만 써야 되는 네. 그런 것들은 다 기간으로 웬만한 임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게끔은 아니에요. 임대 비용은 다 지출이 돼요. 단지 그거를 사서 내가 자산화 시키겠다 네.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죠.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영상 초반에 그 횡령 같은 걸 한번 들어보면은 라면 조리기 같은 경우에 라면이 일단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라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인정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100개 샀는데 50개는 실험에 쓰고 50개는 그냥 직원들이 끓여 먹었어 그냥 배고파서 그냥 그렇죠. 이런 이게 횡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야, 참.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횡령일 거 횡령으로 증명하느냐 네. 이런 게 쉽진 않아요. 네. 근데 진짜 만약에 누군가가 그 라면을 당근에 팔았어 이러면 횡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당근에 팔았다. 그러면 난리 나죠. 그건 더 심각해요. 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돈으로 바꾸는 행위는 이제 더 큰일 나죠. 이게 내가 배고파서 먹었다. 네. 근데 만약에 배고파서 먹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이제 오늘 몇일 며칠 해가지고 100개 사가지고 50개는 테스트하고 50개는 이제 배고파서 먹었다. 끓여 먹었어. 네. 그 다음날 몇일 며칠 해가지고 또 100개를 사가지고 이렇게 했다. 네. 일주일 후가 차분하게 잘 적어놨어. 네. 잘 적어놓는 이게 만약에 넘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아... 근데 이제 제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입출입 명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쓰게 돼 있는데 이제 한마디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면 그런 어쨌든 증거자료가 남음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막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그냥 계획서에 있는 대로 쓰는 게 가장 좋다. 네. 그리고 웬만하면 실험적으로 이제 쓰는 게 좋다. 네. 그럼 이제 정부 지원금이 아까 우리가 뭐 유용한 횡령 많이 얘기했지만 또 기업 경영에 독이 되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내가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실제 우리가 뭐 FM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정부 사업비를 진짜 FM대로 사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쓰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네, 쓰기가. 네. 실제 FM대로 하라고 하면 진짜 와 이거 너무 쓰기 힘들어요. 진짜 그 돈 1억을 만약 FM대로 쓴다. 진짜 난리 납니다. 그렇다고 이제 전부 다 불법으로 써야 돼. 이게 이 말이 아니라 그 FM을 굉장히 관수화해서 뭔가 이제 FM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FM의 선이라는 걸로 딱 되어 있어요. 요거 아니면 다 불법 이게 아니거든요. 네네.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어떤 이제 허용되는 범위들이 있으니 그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쓰면 돼요. 네. 근데 그 쓰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꼭 이 글을 만드는데 네. 이 종이를 사도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런 것들은 실제 내가 뭐 쓸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네. 살 수 있다는 거지.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사람 업체에서는, 그러니까 관리기관에서는 이게 뭐 나중에 로트로 쓸 수도 있고 네, 뭐 뭐라도 쓸 수 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다 허용을 해줘요. 거기도 막 너무 이제 깐깐하게 뭐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이렇게 탁탁 무자르게 자르진 않거든.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그 범위를 내가 좀 알고 네. 알고 쓰는 게 일단 가장 좋은데 문제는 이제 너무 딱딱하게 만약에 정해진 대로 쓰면 아까 그 오히려 독이 되고 또 힘들어. 그렇죠. 오히려 돈을 못 써갖고 난리가 나. 힘들어. 네, 너무 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네. 사업은 사업대로 사업이면 네. 사업대로 못 쓰고 네. 저거는 저거대로 또 이제 원래 내가 본업은 그러니까 본업이 제조업이나 어떤 네. 이제 회사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계에서 불법이 안 되는 선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이것도 빨리 처리해야 돼. 네. 빨리 처리하면서 내가 이 정부 지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이제 그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그 독이 되는 경우만 좀 이제 살펴보자 하면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그 경계의 범위 유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알고 네. 빨리 일을 처리하면 독이 안 될 거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진짜 독인 건데 예, 이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 사업이 아니라 다른 걸로는 뭐 작은 소기업들 네. 이런 하는 행위들 가끔 간혹 하는 행위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저기 뉴스에서 만약에 세금 얘기 정부 사업 해가지고 범죄 뭐 이런 정부 사업 이제 사건 사고 네. 이런 거 한번 쳐보시면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뭐 예를 들면 그 세금계산서 허위 세금계산서 만들고 아, 예, 예. 뭐냐면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내가 이걸 안 샀는데 네.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나한테 세금계산서 하나 발행해줘 한 2천만 원 발행해주면 네. 내가 수수료로 나 한 500만 원 줄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네. 그러면 1,500만 원 주고 나한테 돌려주고 그쵸. 이런 식으로 네. 가는 거예요. 네. 완전 범죄입니다. 범죄.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심각한 범죄인 거죠.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왜냐하면 정부 사업 아니더라도 나중에 세금 이제 뭐 탈세라고 보기도 그러나 하여튼 나중에 세금 할 때 보면 네. 이걸로 이제 야 내가 이번에 매입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을 끊어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체 작은 기업들끼리는 어느 정도 좀 만연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걸 네.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네.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인건비도 네. 되게 희한한 게 많아요. 인건비도 뭐 내 현금 인건비를 이제 내 직원한테 잡아놓고 많이 잡아놓는 거죠. 네, 그렇죠. 뭐 한 달에 한 300만 원 하다 놓고 네. 야, 100만 원씩 돌려놔. 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연구 수당도 100만 원씩 준다고 해놓고는 야, 다시 다 돌려줘.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내한테 누군가 들어온다든지 네. 돈을 만들기 위해서 돈 이렇게 허위계산서 네. 만든다든지 네. 또는 금액을 더 높이는 거죠. 또 정당하게 사. 내가 이제 장비를 사는데 장비가 뭐 한 5천만 원 돼요. 네. 5천만 원 되는 거를 업체랑 얘기해가지고 야 이거 5천만 원 있으니까 한 7천만 원 만들자 이러고 2천만 원 돌려줘 이런 식 네. 이거로 이제 뭔가 이제 그런 행위들은 굉장히 좀 이제 위험하고 이게 실제 나는 뭐 정부 사업이 아니더라도 좀 손쉽 뭐 이제 좀 편하게 한다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이해관계에서 좀 아무렇지 않게 하던 행위들이 네. 이게 이 정부 지원금으로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뭐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건데, 정부 지원 사업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데, 비현실적인 사업이. 아, 돈을 달라고 하는 사업? 예. 네. 돈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네. 이게 지금 참 문제가 돼요. 내가 돈을 따기 위해서 뭐 여기다가 뭐 AI도 넣고 네. 뭐 로봇도 넣고 했어. 근데 네. 아 아무리 해도 이게 필요가 없어. 네. 근데 이런 게 들어가야 요즘에 빅데이터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네. 뭐가 딴다. 네. 그러면 우리 회사에는 전혀 맞지 않는데 정부 사업 따기 위해서 그런 걸 다 넣어놔요. 그럼 과연 그게 이제 회사에 도움이 될까? 물론 그게 진짜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완성이 돼서 그 정도 높은 단계 수준까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회사에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회사가 아직까지 초기 창업에 뭐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고도화된 어떤 제조 능력의 어떤 향상보다는 네. 지금 업체와 이제 더 많은 거래처를 띄우고 하는 거 또는 좀 더 많은 다양한 개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데 뭔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제 한마디로 모에 맞지 않는 것들을 막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이제 그 모에 맞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서 해서 그걸 만들었다 한들 네. 그걸 과연 운영할 수 있고 좀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인프라나 뭐 메인파워가 되느냐 안 된다 그죠. 그럼 그게 과연 이제 회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냐 안 되죠. 안 되죠. 오히려 그게 그 회사의 발목을 잡고 이제 더 힘들게 하는 거죠. 또 그리고 그걸 따기 위해서 괜한 이제 무엇들을 사놨는데 전혀 쓸모 없이 나중에 되면 이제 사업 그거 다 창고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거 보면 네. 결국 회사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결국 독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업비를 잘 독이 안 될 수 있게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끔 잘 쓰고 네. 또 목표를 현실적으로 회사의 목표 내가 정부 사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네. 그 목표하고 동일하게 사용을 해야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와 목표 결과물들이 네. 내가 회사에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그거랑 안 맞게 되면 쓰는 돈도 그렇고 목표도 그렇고 다 회사에 독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지금까지 쭉 들어보면은 이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정부 지원 사업 지원하는 것도 시작해서 아니 이거 서류도 쓰기도 어렵고 면접 붙기도 어렵고 네. 힘들게 지원을 따도 이게 쓰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만약 1억을 땄어요. 천만 원만 써도 돼요?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럼? 문제가 있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어요. 1억을 받았는데, 네. 9천만 원을 썼다든지, 네. 8천만 원을 썼다든지, 네. 이 정도만 해서 결과가 완성됐다 하면 그건 다 돼요. 상관없어요. 네네네. 나머지 2천만 원 반납하면 돼요. 네네네. 반납하면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1억을 받았는데, 1천만 원을 썼다. 네. 그러면 이제 생각에 따라 틀려요. 이거를, 1억이나 들 줄 알았는데 천만 원으로 동일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9천만 원 반납할게요. 네. 동일한 목표 달성했습니다. 네. 그러면 잘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한편으로 돌아오면 사업 계획서를 네. 잘못 쓴 거지. 그런데 이제 성공을 했다 목표를 네. 기본 목표를 다 달성했다라고 하면 네. 조금 책임 여하가 덜할 텐데 만약에 천만 원을 써가지고 달성을 못했다. 네.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사업 계획서에 맞게끔 수행을 안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네. 세 가지가 있어요. 네네. 일단은 성실 성공, 네. 성실 성공이 있고 네. 그 말인즉슨 성실하게 해서 네. 계획서대로 준하고 해가지고 네. 성공을 했는데 네네. 성실 실패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거는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네.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끔 안 나왔다든지 네네. 시대적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뭐 좀 더 네. 높아졌다든지 뭐 네. 하여튼 결과적으로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결과를 달성 못하는 게 있어요. 네. 성실 실패. 네. 이까지는 실제 거기에 대한 도덕적 책임, 법적 책임 이런 게 잘 없어요. 물론 이제 성실 성공보다는 성실 실패가 조금 핸디캡이 있겠죠. 그 다음 사업할 때 네. 했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불성실 실패예요. 불성실 실패는 아까 얘기했죠. 할 의향도 없었다. 네. 아까 얘기한 1억을 했는데 천만 원을 썼다. 그거는 할 의향이 없었다라고 보이겠지. 또 하나는 천만 원을 1억을 받았는데 1억을 다 썼어. 단지 이게 사업비가 지 맘대로 중문한 번을 얻었는데 그게 막 5만 대만 들어갔어요. 네. 그 처음부터 그러고 실패를 했어. 네. 그러면 이 회사는 처음부터 달성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되겠죠. 따는데 목적이 있었고 네. 이걸 달성할 목적은 없었고 전부 다 네. 유용을 해갖고 네. 애초부터 사기를 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억을 받았는데 1억을 받았는데 1억을 다 못 쓴 경우. 네. 다 못 썼는데 그게 실제 다 쓰자고 하고자 하는 이제 계획에서 네. 태반이를 다 못 쓴 상태죠. 네. 그것도 이제 계획대로 다 못 했다. 뭐 이러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한 80% 이상은 다 써야 돼요. 네. 지정된 장소에. 네. 그러니까 그걸 사업 계획서로 한다고 하면 거의 100% 쓰겠죠. 근데 이제 하다가 이제 한번 올라타고 나면 중간에 못 멈추죠. 멈추기 어렵죠. 근데 진짜 뭐 멈추려고 하면 멈출 수는 있죠. 뭐 스스로 이제 힘들겠다라고 드랍치는 경우도 간혹 가다 있고 또는 이제 그쪽에서 심사를 해보고 이 회사는 좀 이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해서 중간에 자르는 경우도 이제 신호등처럼 이제 한 연차별 과제 같은 경우는 1년 하고 2년차 때만 자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이제 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도 하고 그래 되면 지금부터 핸디캡을 먹죠.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어렵고 좀 복잡하고 조금 쉽지 않지만 이거를 몰라서는 안 된다. 정부 자원서, 정부 지원금을 몰라서는 성공에 좀 더 가깝게 가기가 어렵다. 성공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을 알아야 한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래야지 회사가 정말 크는데 토양이 양분이 되는 거지. 아니면은 안 사용하느니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은 해봐라네. 기본적으로. 저는 예, 그래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뭐 그래서 모든 업체에 보면 사용해라고 해요. 무조건. 뭐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네, 오히려 네. 회사에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총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 몸을 지킨다고 하면 그게 무기가 돼서 좀 네. 지킬 수도 있는데 잘못되면 뇌를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제 정부 사업비도 잘 사용하면 정말 이게 난 이 기업에 정말 토양이 될 수 있고 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큰 부메랑으로 이제 자기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는 게 이제 네 제가 하고 있죠.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제가 오랫동안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제 책이 원래 네. 2020년, 2019년 11월에 나왔었어요. 네. 이게 이제 한참 그 책을 내고 이제 뭐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네. 하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네. 운이 안 좋아가지고 네, 네. 좀 홍보가 안 되고 네. 한 적도 있는데 실제 최근에 다시 좀 이제 그 코로나 풀리면서 네. 다시 조금 강연도 하고 있고 한데 네. 제 책을 구독하시는 그러니까 제 책을 이제 책을 사서 보시는 네. 독자들이나 또는 뭐 이걸 구독해서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나 네. 만약에 내가 이제 정부 사업을 하거나 아니 정부 사업이 아니라 네. 사업을 창업을 하거나 사업에 이제 도전을 하고 싶으신 네. 분들이거나 또는 네. 내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사업에 이제 안정성이 좀 많이 필요해요. 사업을 안정하려면 결국 돈이거든요. 네. 만약에 기업이 자금적으로 안정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손이 알고 있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매출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이익과 네. 둘째는 은행권들에 대한 대출, 융자 네. 이런 게 있고 세 번째는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면 기업의 주식을 팔아서 만드는 이제 자금이 있겠죠. 투자금. 이 세 개인데 이 대출은 많아진 많아질수록 물론 대출이 말 받는 것도 회사가 능력인데 네. 어쨌든 대출은 상환이기 때문에 이게 그쵸. 많은 많을수록 힘들어져요. 그쵸, 그쵸. 투자라고 하는 지분을 파는 거기 때문에 네. 가능한 한 내가 회사가 점점 더 좋아진 상태에서 높은 가치로 파는 게 더 좋은 거고 네. 결국 이제 내 목적을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매출을 많이 일으켜야 되는데 매출을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그 버티는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힘든 시간에 나에게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정부 지원 사업이 되게 접근하기도 약간 좀 힘들 수도 있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 회사를 창업할 정도의 노력과 열정이라고 하면 네.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신청을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선정을 할 건지 좀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제품의 어떤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 또 이제 좀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실제 모자라는 것들은 좀 더 보완을 해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영업이나 마케팅도 좀 활발하게 해서 좀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촉매제 또는 마중물로 이 정부 지원 사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아까 뭐 조금 이제 안 좋은 좀 무서운 것도 말씀드렸지만 네. 잘만 사용하면 정말 기업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근데 선정에 대한 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네. 제 책에서는 약간 그 안전하게 사용하자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네. 시중에서 사업을 하시고자 사업을 하시라고 하자는 분들이 시중에서 정부 지원 사업에 수탁하는 방법, 종류 이런 책들은 많습니다. 그런 네. 책을 보면서 아마 이런 정부 지원금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어떤 유의사항 이런 게 대해서
강조한 책은 없을 거예요. 그쵸, 없어요. 그러면 꼭 필히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정부지원금을 활용을 하시되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철저히 공부하시고 하시면서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을 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다음에 또 책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내가 이제 정부 지원했던 대안 또 내용이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아직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상태지만 네. 관련 분야 쪽으로 계속적으로 공부도 하고 경험을 많이 쌓아서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기 때문에 뭐 제 블로그에 오시면 여러 가지의 네. 어떤 내용도 많고 하니까요. 그쪽 네. 블로그도 이제 이 밑에 나가나요? 네. 나가는지 모르겠다만 하여튼 네. 기준서로 만나오셔서 네. 뭐 관련된 내용도 주시고 하시면 제가 메일하고 연락처도 있으니까요. 뭐 문의를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